들어가 시절에. 아니 나 그거 우리 아름다운 거랑 좋아해. 오 거울이야. 거울이네. 캐는 거. 오 들어갈 수. 캔만 먹고. 예. 정유수 방앗간. 아 요즘에 이거 리, 이런 건 이제 솔직히 리모델링 많이 해요. 폐 방앗간이나 이런 거 맞아요. 야 조용하니까 쌀찢는 소리 나는데요. 되게 잘 닦아놨다 거울. 와 오 뭐야. 그냥 거울. 자 시작합시다 열이. 어. 예쁘게 해놨네. 아 구이를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집에 가고 싶었어. 다 싫었어 다. 이거 낚시 이거네. 새우 같이 뽑을 때. 지금도 같이 삶아 삶는 같이 쪄야 돼 찌는 거. 찌는데. 그렇지 그렇지. 따지 마세요. 왜? 주의보 내 입장에는 어차피 생꽝 칠 거. 차기도에서 치는 게 나아. 새로운 곳에서. 뭐가 돼? 뭐 안 가길 잘했다는 판단이 정확히 되네. 당연하죠. 위험하지. 아, 찜기가 여기 있어. 주의보 싹 다 주의보. 지금 차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네. 난리 났어. 왜? 어, 여기다 세팅을 해서 언제 어, 두 개? 오늘 오랜만에 참돔회를 먹겠네. 우리 아 찜이에요. 찜알을 그러는데? 아 일단 최대한 나 잡으신 분 나오시죠. 최대한 누구죠? 아 난가? 아 있지만 하나 있지 하나 난가. 아 난가? 난가 소고기 난가하네. 아니 이런 태풍급 날씨에는 사실 사짜 이상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형님 하시는데 회 뜰 것만 갖고 와. 아 진짜. 이야. 조금 남지. 잡다한 거 갖고 참돔 오지마. 이게 참돔이지. 얼마나 이뻐. 그 살을 반짝 반짝. 많이들도 잡으셨네. 많이들도 잡으셨네. 사짜 잡자. 형도 나와요. 코 뜬 거는 사짜가 나와요. 회 뜬 것만 같은 거. 사짠지 사짠지 아니면은 팔로우미를 했는데 생꽝이 나오는 게 확실히 자연산은 이뻐. 확실히 이뻐. 그게 더 낫다. 확실히 이뻐. 자연산은 진짜 맛있다. 이건 하나만 만드는 거 확실히 색깔이 앞에 나와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너도 그냥 해. 빨리 갖고 와. 안 잡아 아니 잡았는데 아 이거 손질 프로급이네. 우와 야 회뜰 거만 갖고 와. 우와 그러면 이 정도? 100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만 주세요. 아, 한 마리 주세요. 우리는 저거 어. 이 자연산 참돔이 어. 야, 이리 갖고 와. 일단 긁어야 돼. 돼. 아, 생겼다 그치요? 진짜. 아, 세 개도 있는데. 이렇게 이뻐요. 예. 잘 갈라놨다. 그러니까. 예. 아, 야, 이거 한 마리면 되니? 요, 소고기 아, 한 마리만 뜨면 되잖아. 예, 예. 그렇지. 먹는 게 최고인데. 그것도 쪄야 돼? 응. 어? 이거 두 판 있어. 찜판이. 아, 진짜 이쁘다. 한 마리 찌는 거잖아. 새우랑 같이. 왜 이렇게 이쁘지? 특히 찜 이걸로 두 개 다 하면 되지. 귀한 참돔입니다. 귀한 참돔. 진짜 귀한 거다. 밑에 넣어놓고 이 네가 위에다 넣을래? 이게 상관없어. 다 나 지금 올라온다. 아, 채소 만두 김치만두 시키셨어요? 조망이 되세요. 김치만두 조망이 되세요. 네? 이거 아니야. 두 개. 저거 저 드시는 하나야 하나. 두 개. 뭐지? 두 개. 저 이게 다. 찜하면 그 위까지 올라오죠. 어, 위까지 다 올라. 자 요리는 뭘 하시죠? 빨리 들어와. 뭐 얘기할 줄 거 얘기. 야야야. 그거 칵테일도 먹어야지. 아니 물에 담으면 이거 여기다 두 하나씩 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아. 자 요리 뭐 하시죠? 저는 참돔 회입니다. 수분 경주 아 우리가 흔히 아는 아구찜 드셔보죠. 콩나물 아구찜. 네. 오늘은 참돔 새우 찜입니다. 콩나물찜. 아 그럼 저기다 하는 거야? 참새 콩찜. 참새 콩찜. 참새 콩찜 찍찍. 춤출 기분이 아니라 춤출 기분. 받을래다가 아차 싶었네. 아차 받을래다 아차 싶더라고 형이. 그럼 아 그 찜은 여기다 하는 찜이네. 어, 내가 여기다 하는 거야. 어. 다이어트 일단은 우리도 한 번은 쪄야 돼. 다이어트 소고기 채소찜. 나한테 왜 이거 왜 하라는 거지? 살쪄서 못 잡았다는 거야? 못까지만 다이어트. 근데 양념이 없어. 양념을 광재매경 뭐 갈치구이. 예. 갈치 어디서 났어? 갈치 어디서 났어? 여기 샀지 뭐. 시장님. 우성 선장님이 갈치 많이 하시잖아요. 아. 미안하셔가지고. 네, 선장님도.
아 여기다 한 날씨 타지 아니고 참돔이랑 새우를 먹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김이랑 진짜 레시피가 그렇더라고. 부선장님 같은 분 없으세요? 그래 너무 좋으세요. 최고예요 최고. 그렇게 노심초사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좋으셔서 고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선장이 좀 못돼야 나오거든요. 참돔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부선장을. 야 아, 오늘 진철 형님의 참돔 매운탕 오랜만에 드시겠어요 다들. 독가쌤이 항상 찾으셨는데 참돔 매운탕이 아니고 맑은 탕도 좋은데 수제비 매운탕이요? 탕면 참돔이요? 아 경규 형님 어? 수제비 매운탕에 참돔도 좀 넣어도 안 될까? 그냥 넣어 그럼 너 이렇게 될까 봐 내가 수제비 매운탕 그냥 수제비로만 하는 거 같아 그렇게 해도 거기서 살찜만 내주시면 어 그럼 네 대가리 그래 오, 괜찮아 대가리 좀 혐오 들어가 꼬리가 점점 맛있겠다 손주시면 되네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나는 혐오 스럽지 않아 네 요거 한 판만 하면 되는 거지 한 판만 한 판에 다는 한 판만 하면 되지 야채 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채 쪄고 제일 같이 찐다고 볶아 어떻게? 양 불고기로 볶아드려? 맛있겠어 아니 색깔이 그 전에 참돔 이게 찜이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커멓잖아 그걸 꼭 제가 안 하고 쪄서 찍어 먹는 거야 가져가도 되지? 어 형님 또 그런 거 가져가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잡아 그만큼 다 가져가세요 야채 넣고 다 볶는 게 맛있어 볶을게요 이거 볶고 딱 볶으면 맛있겠네 이거까지 개구를 가끔 해 여기 불고기 볶음할게요 여기 그냥 깜짝깜짝 놀래게 해. 안 오던데 어. 맛이 없어. 어, 맛이 없어. 그렇게 하기로 내가요? 어. 저걸 어, 무슨 말이야? 저 하나 비늘 나는 우스갯소리를 잘 못해. 저거 형, 매운탕 비늘 한번 하셔야 돼요. 매운탕? 매운탕이 어딨어? 아, 뭐야. 고기 갖다 드릴게요. 생선 저거. 왜 이렇게 들어가? 진짜 손을 줘봐. 야, 왜 이렇게 때려버려야 될 것 같아? 손 치우고 때리지 뭐? 이거, 아, 여기 없잖아. 여기. 어, 나 이 자식. 우리, 저희. 우리 메뉴 바꿀게요. 이게 뭐 찜이 두 개나 하나 그냥 불고기 아, 하나 불고기 아 본인이 직접 아 예 예 소스 해요 브루스타 하나랑 팬 하나만 줘 아 고기 보자면 제약이 하나는 대로 안 하네 아니야 삐뚤어질 거야 완전 삐뚤어질 거야 삐뚤어졌어 원래 착한 애인데 착한 이제 안 해 착한 아. 애가 형님 이거 두 개만 착한 애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야, 토막은 네가 쳐. 저 원래 착한 애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그럼요, 형님. 준현아. 그래도 형님 까먹어. 물에다가 한번 닦아야 되겠다. 어? 입질 받았잖아. 잠깐만. 큰 거 입질 받았잖아. 전설의 참고. 내 앞머리를 돌리는 참고. 얘기거리는 하나 있네. 야, 딱 버티는데 배가 쫙 앞머리를 뭐라고 또 40도가 돌아갔다 그랬다. 그 얼굴 안 봤다. 어? 얼굴 못 봤다. 발기얼굴은 많다. 볼게. 어? 그거 광채약 빨리 굽고 받자. 네. 다 찾고야 맛있어. 네. 그리고 저 달걀 프라이 해면 돼. 저 나머지 네, 네. 다. 그럼 시간 딱 될 거야. 약속이 있는데요? 예? 약속이 있는데요? 아, 달걀 후라이 빨리 해달라고. 아, 달걀 후라이. 약속 없어요. 다 취소됐어요. 예. 형, 근데 여기다 하면은 비린내가 약간. 어느 거? 계란 후라이를 여기다 하면. 몰라? 알아서 해야지. 그거 해서 저거 물티슈 이렇게 한 번. 몰라? 물티슈 하나 더 달라. 이 계란은 몰라. 항상 주셔, 우리. 어. 양념장을 어디다 할까? 어, 잠시만요. 뭐도 뭐? 매운탕 하나? 고구마 가져. 매운탕 이거 필요하나? 여기 써도 되잖아요. 어, 아니 안 넣어요. 수제비에 그냥. 그냥 수제비에? 네, 그냥 수제비에. 안 돼요. 매운탕 좀 넣을게요. 어, 그럼 많이 안 돼. 네가 이상해. 이쪽인데. 됐어요. 살 발라먹으러 하면 되니까. 여기 잘라야 돼. 먹을만 하네? 어, 살이 기가 막히네. 진짜 맛있겠다. 살이 맛있겠다. 꼬리 부침도 보세요. 왔어. 쳐버려요,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그래. 아, 콩나물 올라가면 몰라. 어,
야, 이게 진철 매운탕 안 된다. 토막 쳐줘야 되는 거 아니니? 매운탕 아니에요, 선생님. 수제비예요, 수제비. 네. 진짜 빠졌어요. 왜 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세 달을 헬스장에서. 야, 좋겠다. 살도 빠지고 참돔도 잡고. 나는 살도 안 빠지고 참돔도 못 잡았어요. 나 다이어트 채소 소고기찜은 도저히 못 하겠네. 아, 이거 뭐. 미림을 넣어야 돼.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고. 뭘 튀겨. 저놈 저거 뚱뚱해서 못 잡았다. 맛술. 아, 누가 미림으로 할까? 미림으로 해야 돼. 예이, 고기가 안 나오는 거야. 맛술이네, 선배님. 넌 잡았잖아. 그 와중에 아니야, 잡았다고 할 사이즈는 아니야. 아, 아니야, 그래도 야, 대상 우정 처음 잡은 거 아니야? 처음 잡은 거 그지? 아, 대박이지. 네, 대상 우정 처음이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야, 너도 너다. 사회만에 먹을게. 그러니까 먹을게. 아, 그게 안 잡히면 진짜 속상해. 아, 낚시하면서 이렇게 속상하게 한 적은 진짜 처음인데. 그냥 찜에 금방 너가 날라가요. 잡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새우 넣어야 돼. 예, 새우 넣어야지. 우리 진짜 배 타면서 너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이럴 때 광재 있어야 되는데. 잘못 떴다. 광재 보고 싶다 그랬어, 형들이 다. 되게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아, 다 됐어요. 잘라줄게.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재 군 새우 좋아해? 네. 좋아하지. 새우는 먹어도 되잖아요. 단백질이니까. 아, 그럼. 다 잘랐니? 새우 해전 먹어도 돼. 사지니까. 너무 맛있겠다. 술도 먹어도 돼. 네? 그렇지. 밥만 안 먹으면 되지. 다 빠지는데 믿어. 그래. 너무 뭘로 그래. 아니, 이쪽 누가 많이 먹어요? 안 볶아줘요, 선배. 됐어요. 아니. 올려. 됐어요, 안 볶아줘요. 아, 너무 아깝잖아. 아, 뭐가 아까워. 술을 많이 드세요. 얘는 지 안 먹는다고. 술 많이 드세요. 저 새우 까면서 먹어요. 어? 새우 까서 먹는데 저거 뭐. 아. 뭐 알겠어요. 야, 이 쳐라, 쳐. 아, 내 양파도 있다. 내 양파 구해야 돼. 이거 여기다 그래야 되지? 네. 어? 네. 그러면 나무에 물을 한 토큼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몇 달 하면 되니까. 많은 거지. 바늘이 있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아니, 넣는데. 야, 됐어. 푸르나이. 아주 맑은 살. 다 잡고야 돼. 이것도? 아, 후라이팬 하나 더 있어. 갖다 줬어. 후라이 할 거. 저기다가 또 뭐하더라. 바로 조가 있나 보자. 너 그냥 바로 잘라 바로 가져가면 되겠네. 야,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 광재군 이거 바짝 굽잖아. 네. 뼈채 먹어도 돼. 더 굽을까요? 그럼? 바짝 굽는 게 맛있어. 왜 안 익혀 먹어 원래 잘? 네, 저 약간 갈치를 왜 안 익혀 먹어? 약간 미디엄으로 먹는. 진짜? 갈치를? 역시 광재야. 한 번씩 하고 한 번 더 하면 돼. 버려. 바짝 굽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예. 바짝 굽게. 큰 갈치는 바짝 안 굽어도 되는데 이 살 없는 갈치들은 이렇게 빼먹어야 되거든. 샀어? 저 하나 대가리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고기 좀 더 달라니까? 아, 요만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는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그래. 야, 굴 국밥도 못 먹어요. 굴 빼라고 그런다? 오늘 딱 한 번 그랬어요, 이거 한 번이요. 새우, 야, 갈치, 반만 익혀. 어, 안 드시면은, 안 드시기만 해. 나는 반만, 그거 다 익혔다, 그거. 반만. 그거 다 익었어. 잘라가지고 반만 익히라고. 굴 빼라고 그러더라니까. 비싸네 드실 때, 어? 제가 안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우신 거예요, 국발이나 이런 거. 국발이? 예. 네. 너는 참 이상해. 제발, 돈 내고 좀 사드세요, 왜 지금. 난 또, 나는 이러다가 또 사열 좀 해 찍어서 해 먹어. 회를 좋아하니까. 회 중독이야, 솔직히.
왜? 회 진짜 좋아하신 거는. 어, 네가 회를 안 좋아하니까. 네가 회를 안 좋아. 난 고등학교 때도 회를 먹었거든. 아, 네. 네. 어렸을 때도 먹은 버릇 되면 그게 되는데 저 못 먹어봐서 그래요. 아, 네.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취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걸 왜 뭐라 그러세요, 그거를? 왜 그러세요? 네. 덕화 형님 너무 열심히. 대한민국 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를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아니, 아니. 제가 아는 스님들 다 안 드세요. 아니, 내가 잡은 거 아니면 뭐 각자 잘라가 그러려다가 이내지 바꿨잖아. 욕도 안 하고. 이거 생거 아, 활용 많이 했잖아요. 아니야. 방송 봐라 전혀 그런 거. 근데 우리 알지. 부셔보지 회 하면 다 남는 거. 남아 맨날. 그 귀한 회가. 다 남아. 다 남아. 방송 보세요. 대단히. 대체 20개, 그거 하나구나. 오늘 하나 날라가지. 아, 그, 하나에 뒤에 숨겨놨네, 이렇게. 즐거운. 얘네 이제 시작됩니다, 내리막이. 됐지. 내리막 한번 타면 무서워. 형님, 내리막 한번 타보세요. 내리막 많이 탔었어, 나도. 아유, 21하면 형님, 많이 못한 거죠. 꽤 오래 버텼지. 나도 일곱 개 있었으면 거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네가 거의 유지하고 있었어. 그 어렵 때는 북발이에다 일곱 개를 던져버려. 이제 삼동이 아, 북발이야. 이제 수건이는 덕하양하고 나하고 시즌 1때 그 날로 추웠다고 그러는데 이 배치를 아 그게 어이. 아니에요. 불경기 시절에 덕하양 하나 하나 하나. 아니 아니야. 덕하양 하나 나야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 지금은 무게가 많아요. 네. 총무게 하면 무조건 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 네. 근데 우리는 총무게가 없었어, 그때는. 거의 대허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는. 비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뺏지를 못하는 날도 많았어. 엄청 많았죠. 그럼. 그때는 비건이 많았어. 비건이야. 전부 비건 게임이었지. 그러니까 그때가 솔직히 프리미어 리그였어. 지금 아마추어 조기 낚시야. 조기 낚시요? 오늘 참 좀 잡으셨어요? 근데 비건, 우리 비건에다가 그때는 왜냐면 선배님 이걸 열심히 하는데 그걸 아셔야 돼. 그때 뺏기는 게 없었잖아요. 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맞네. 계속 모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뺏기는 건 너 때문에 시작된 거야. 저도 지금 안 뺏겼으면 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네. 뭐? 네가? 예, 그럼요. 왜 뺏겨? 그러니까 왜 뭐라 그래서 이제 일곱 개밖에 없거든. 야, 이거 그, 나는 전문용 쇼당을 쳤잖아. 쇼당을 쳤잖아. 전문용어로. 아이, 그때 그 뭐야? 불고기. 아, 불고기. 메뉴가 바뀌었어요. 건죽대로. 총무게 없었어, 거의. 내 아이도 기억나는 게 저 대왕문어 해가지고 5kg가 딱 kg였는데 내가 486인가에 걸려가지고 깻잎 한 장 차이를 못 탔다니까. 120g 차이로. 그 무게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우리 뺏는 거는 뺏는 거는 없었지. 뺏는 건 없었지. 뺏는 게 없었잖아. 형들 숨을 내. 뺏는 게 없어서 잘 유지가 된 거야. 타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해외 출출을 가지고 와가지고 노자들 주었지. 해외 나가면 그렇지. 해외 나가면 아무래도 성품이 좀 풀리잖아 마음이. 해외 나면 아무래도 풀어야 되지 않니? 해외 나면 기본적으로 세계는 갖고 들어와요. 어? 참나 미치는 거야. 아버지, 형씨는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그때가 라디오를 즐기려고요. 지금이 어쩔 수 없죠. 훨씬 어렵지. 훨씬 어렵지. 경쟁률이 세졌는데. 그때는 다섯 명도 잘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 아, 그때는 경규 형도 쉬웠거든. 경규 형 진짜 쉬웠어, 그때는. 형님 또 이제 하시죠. 좀 쉬운 편이었고 이거 한번 이거 찐 거 한 번만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독님, 카메라 찐 거 한 번 또 따야지. 일단 찐 거 유린 아니에요. 어, 두 대가 왔어요. 근데 배치 뺏기 시작한 게 시즌 2부터입니까? 이제 한 번 되죠. 어, 시즌 2부터 예. 뺏었나? 배치를 뺏기 시작하면서 이게 순수 자연주의에서 자본주의 낚시로 넘어가 버렸어. 펜 좀 올려주세요. 이게 남도 들어. 그렇게 많이 기뻐해 주진 않아. 옛날에도 안 기뻐해 줬는데 이제는 바짝 말랐어. 전부 다 시멘트 가슴이야.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게 돼버렸어요. 대신 보정하는 게 단체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단체전이 생겼지. 단체전 없었으면 경기도에 다 뺏겼어요. 단체전이 단체전이 사람 갈라놓는 거 최고야. 단체전이 정말 사람 갈라놔요 이렇게. 근데 단체전 하면 이상하게 한 팀은 꼭 게스트랑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단체전에 가 단체 팀에 가서 그만큼 내가 많이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우선. 수분 조져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경기가 네. 네. 근데 이상하게 해도 우리가 승표 승률이 높았어요. 높았죠. 최고의 팀은 노인과 똥보지. 오늘도 봐요. 딱 둘만 깡치는 거. 서로 안 잡고. 우린 역시 깐부야. 깐부예요. 깐부 형님. 준현아. 네, 형님. 준현아? 네, 형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 친구한테 끓일 때 삶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같이 넣어야 되는데. 나무? 삶는데, 네. 넣어도 돼. 아, 지금 넣어도 돼. 나무, 사람한테 조금 열어보고 삶아야 돼. 아, 마이너만 맛있을 거야. 수근 형이 메뉴 변경했어. 찔리게. 저희도 잘못 들어 죽어요. 먹다가 아, 나 병원에 몇 번 실려갔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고기가 다시가 들어갔네. 물 더 있어야 될 거 맞아. 고기가 제일 맛있어. 저는 진짜 맛있는 거라도 고기를 얘기 좀 하죠. 생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오늘 뭐가 맛있어? 비교가 안 돼. 야, 다음에 실수하는 거 그거 몇 개 좀 심자. 몇 개 심을까? 2만 원 걸려. 병원 가게. 오, 맛있겠다. 오, 이게 맛있는 거야. 근데 병원 가면 갈치. 맞아, 갈치. 5초에 끝나. 안 보셨어요? 아, 근데 세 번 갔다 오셨잖아. 아, 해보세요. 그런다. 아, 그러면 여기 있네. 이게 휘, 프레쉬도 이렇게 휘어 있고. 네, 그때도 그 진짜 맛있었어. 핀셋도 이렇게 휘어 있어. 여기 그냥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불도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된 핀셋으로 싹. 몇 시간 혼자 캑캑대고 울고불고 막, 어우, 막. 갔는데 5초도 안 돼서 가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 그냥 가세요. 뭔 돈을 받아. 받기 민망했겠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역시, 우리, 깐부 형님 토크는! 최고야, 최고. 나야, 역시. 뺀 거, 100분 들었거든? 네, 한 100개 뺀 거야. 아, 준현이? 조금씩은 달라. 달라. 예. 역시, 반응은 준현이야. 아, 나는 이제. 프라이를 아, 할까요? 지금요. 어, 좋아, 좋아. 펜 하나 더 있어요. 아, 저 가까워. 난 제가 잡을까봐 얼마나 불안. 나도. 시간은 흘러가지. 물은 안 가지. 많이 드시더라고, 이것도. 혹시 여기서... 준현이가 잡을까봐 그 큰 거 잡았다고 난리 칠 때 속으로 풀. 큰일 났다. 저게 바닥이네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바닥일 거야. 아니, 아니야. 큰 걸까? 어? 야, 근데. 형님, 깐부 깨졌습니다. 아니야. 너. 아니에요? 내가 그 솔직한 그, 저걸 토로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형님.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형님 잡으실까봐. 아,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세레모니 하는데, 덕원 선생님 등 지고 등으로 욕하시더라고요. 등이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 진짜 그 기분 진짜 최악이야. 아니 만약에 제가 없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안면도에서 난 어땠겠어요? 깐부 아니야, 전혀 깐부 아니야. 깐부 아니야. 깐부 아니야. 아, 묘하게. 자꾸 경기 형님이 조금만 더 하자고 10분 끝까지 혼자 갖고 있으니까 낚싯대를. 아, 많이 나오죠. 이 섭섭하더라고. 어, 많이 나온다. 이거 조그만 게 나 이거 하나만 낼랑 갖고 왔는데. 아, 머리 속에 나는 여기다 그냥 우겨야 되겠다. 나는 소중하게. 수근이 닮지마라. 수근이 닮지마라. 아침부터 외쳤는데 아 얘가 두 마리를 잡아올리네. 또 잡으면 맞는다. 또 잡으면 맞는다. 박프로 잡아라. 오케이, 박프로 잡아라. 야, 박프로 잡아라. 잡아내더라고요. 와, 내가 속으로 박프로 안 그래서는 얘 하나 봤잖아. 그 꼴을 어떻게 봐. 박프로 정말 고맙더라고. 형님도 진철이 형이랑 깐부 하세요. 깐부에 깐부. 자, 됐죠? 어, 요거 요거. 와사비. 와사비. 수록보다 박프로 더 좋아요?
아, 그럼. 어, 막보러가 배치를 나를 지켜준 거야. 아, 그럼. 경규 형님하고 자고는 연예인간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 깊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와사비. 깊은 형동생이 있다니까. 동향에서부터 우러나는. 맞아, 그. 카메라 돌고 이제 대놓고 싸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여기 돌고 여기. 있는데. 세 군데. 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요. 적당히 친한 사람들 안 싸우잖아, 절대. 그러니까 안 싸우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도 카메라 돌 때는 안 싸워야 돼. 부부싸움이지, 부부싸움. 그쵸. 오래 살다 보면 싸우게 돼 있어. 바람 안 되겠다 이거. 자, 야, 일단 고추냉이 엄청 갖다 뿌리네. 오, 야. 주비. 아, 맞네. 어, 명상 맛이 좀 올랐대. 자, 오, 계란, 뭐야? 계란. 자, 보고자. 이런. 네. 괜찮네. 자, 끝났습니다. 할 일 없어. 너네 끝났어? 이거 빨리 볶아야겠다. 양념 넣고. 어, 이제는 그죠? 그다음에 이거 이거 넣어. 아, 네. 잠깐만요. 고기야? 다른 것도 넣어야 돼. 예, 네, 이거부터. 다 이거 세웠어? 아, 예. 이게 뭐해? 어? 수근이 형이 고기 볶자 그래서. 자리 잡아놓고. 어? 그렇죠. 그냥 불고기. 잘하시네. 잘한다. 잘한다. 야, 새우가 아주 뭐. 참,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참돔 낚시요, 그죠? 참돔 낚시 이 정도 끼어가지고 이 정도 끼어줘야 메타급이 나오지. 그럼 너무 작아. 맨날 26, 27, 28. 맛있겠네. 찜에서 맛있을 거야. 야채 넣고 이제 확. 어, 배지 떨어졌다. 어. 일부러 낚인 너무 많아. 오. 배지 여기 들어갔으면 너무. 와. 왜 떨어졌지? 밀어야지 단맛이 좀. 아까는 지금 조금만 낚시 다 했으면 배지 탔는데. 그럼 고기 해치질 수 있어요? 얼른 낚셨어요. 제 실력이 딱 지금 같이 넣어서 끓이면 될 것 같아요. 계란 구워야 하는 거야? 네. 저 요거 구워놓고. 여기, 여기, 여기. 네. 자석 드릴게요, 자석. 자석이 없어. 뭐야? 아, 수근이 형이 불고기 하자 그래가지고. 어. 불고기입니다. 끝내줘. 굳죠? 불고기 굳혀있어. 불약하다. 한 번 더 보자. 호텔은 기장 도시가 하나 아니었는데 제주도도 아니지만 서울도 아니더랍니다. 오, 추워서. 가지고. 아까 영하 1도래 내일. 한 바짝 보내요. 영도 영도. 지금요? 지금요? 어, 이게 환경. 우리 호텔은 먹을 게 환경도 없어. 환경도 전쟁이야. 그래서 대체. 음식들이 막 개발 중이잖아. 그러니까 메뚜기 뭐 이런 것들. 나 거기 가봤어. 워밍가 무슨. 나 먹어봤어. 어. 그 누에처럼 생긴 벌레. 그 거길 갔거든요. 그냥 뭐 먹어봤는데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 그냥.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커릴도 대체 음식이에요. 어, 그렇겠네. 맞아요. 고단백. 어, 고단백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낚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냉동시키면서 약간의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실제로는 거는 다 양식하는 거죠, 선배님? 아니야. 우리 사용하는 크릴 양식 아니야? 남태평양에서 잡아오는 거야. 아, 거기 남극 크릴이라고 써 있어. 어? 예? 내 친구 그거 하잖아. 남태평양에서 친구가요? 어. 내 친구 우리가 사용하는 크릴 좀 내 친구? 왜 이렇게 전국에 안동에는 찜닭 친구 있고 다 있으세요. 남태평양에 내가 내 친구가 그 세팅. 예, 그러니까요. 그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요. 어. 예, 너무 감사했는데. 많이 넓어주세요. 경미선은 가장 큰 거. 어, 어. 바깥에. 야, 바깥 이렇게 된 이상 반은 완숙으로 해야 돼. 세팅. 어. 반숙 다 좋아요. 오, 써니 사이다. 이게 다음 차례는 바로 겨울이. 예. 그러지. 네, 내피 챙겨 오셔야 돼. 봄 가을이 없어요 바다는. 그렇죠. 봄 가을이 없어. 야, 아랫역도 추워. 강재 잘하네. 네? 뭘 잘해? 뭐 이것저것. 왜 왜냐면 급식소 같이 계란을 딱 하네 노른자 저거에서.
오늘 광재 슬퍼 보인다.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단체 생활을. 단체 생활 어렸을 때부터 얼마 아우 지각했을 거야 진짜로. 지겹겠지. 프로까지 나왔으니. 안 던졌어? 스틱 한 장입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생선은. 생선 다 깔려 있고. 근데 점이 지금 딱 이틀 있을 만큼 타이밍이 좋은 거. 인성은 좋더라고요. 근데 막 선후배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안 좋은 사람 있잖아. 잘못 풀린 사람들이 있지. 허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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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시절에.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허재형은 어떤 사람이야? 저 같이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저 같은 때가 아니잖아. 네. 근데 뭐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야. 소문은 많이 들었죠. 어떤 안 좋은 소문은? 좀 변한다고. 이 날이 너요? 너야 죄송해요. 태권 부위. 너야. 지금? 너? 네, 미나리지. 미나리 같이 변한다고, 변신한다고. 아~ 저기, 변상이야? 네, 많이 친하죠. 너무 친하죠. 허재형 막상 뭐 없어. 되게 조금 더 목소리가 높아질 뿐? 맞아, 딱히 뭐 없어. 그치, 딱히 뭐 없어. 어, 수제비 맛있네. 치와 참도 안 넣지 잘했죠? 어. 딱이야, 딱. 이 생각도 다 됐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형님. 물고기를 넣은 수제비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떠서 먹지 형탄에. 근데 예. 어떻게 지금 맛있게 맛있느냐. 잘 먹어가 아닐까. 하지만 달달한 맛은. 아 잠깐만 녹말. 아직 좀 더 있어요. 간 봐야 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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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눈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 볼륨. 네가 먹어봐. 고기 어? 설탕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형형 못 들어가. 그래 이렇게 봐야 돼. 잘하게 봐. 눈이 많이 안 올라가. 저는 사실 생선 잘 못하는데 생선 이렇게 만지는 게 그냥 안 묻지도 않고 아무튼 안 익히죠. 안 익을 것 같아서 양념 더 넣어야 돼? 귀여운 거래. 됐어? 당근은 좀 드리고 못 만지는 사람 있더라고요. 당근은 못 드리고 그치 그치 식감이 많아. 독도산 물컹거리는 느낌 뭐 이런 거 불 좀 줄일까요? 어? 매운탕 95% 근데 허재 감독님 나오셔서 대상을 좀 잡은 적이 있어요? 아 저번 주 나오셨어요. 굉장히 메모 하려고 합니다. 낚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네요. 농구 말고는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나 잘하는 게 없대. 어 너 농구도 못하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진짜 너무. 너무 잘하죠. 대통령이 이제 농구 대통령 아니야. 아들들이 잘하잖아 요새. 컴퓨터 시스터 네. 이충희 감독님. 와 허재 감독님. 현대대 기아. 허 감독님은 실력을 떠나가지고 떠나서 도시업으로 정말 다 나갔는데. 맞아. 인덕학급으로 다 나가죠. 널 놓으시는 분 같아. 어떻게 쓸까? 지금 이거 왜 날러? 그게 얘도 다 같이 이 남은 거 다 먹을 거거든. 좋아해. 낚시 자체를 좋아하더라. 민물 낚시는 아주 엄청 좋아한대. 낚시보다는 잘라줘. 예? 어, 미안해.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대로 놔둬. 조금 조금. 어이 뭐야? 뭐 하려고? 뭐야 허재가? 어 계란 다 했어. 이 정도. 그 감독 이거 내가 너. 근데? 내가 송구불러. 나 이거 애매해가지고 말동무가 없어요. 그렇게 찍으려고. 농가장 가도 여기 오면. 나하고 덕강이 있으니까 그나마 말통무가 되는 거야. 저 녹화장에 가가지고 말통무 없으면 정말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형이 있잖아. 예? 형 선생님이 되게 좋은 거 편하지. 편해. 그렇지. 그럼 제일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덕하형님이 대단하신 게 막 저 자리 뽑기 추천 같은 거 원래 안 해. 워낙 마음이 넓으시니까 추천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 무슨 소리야? 아니 자리 뽑기 말이야 형님. 아 그렇지 그건 저 경로 우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아니 이 나이 돼봐라 지하철에 요금도 안 받아. 난 아주 민망해 죽겠어. 진심이시야 진심. 오늘 제 말 어제 제 말 자리 안 바꿨으면 준현이하고 덕화 형 잡았죠. 야 그건 못 잡은 다음 얘기고.
어제 추첨 안 했으면 나도 꽝이야. 뭐가 이렇게 매운 거지? 그래 그래 맞아. 경기 문제 꽝 싶어냈네. 여기 너 7번 잘 켰어요, 갔어. 켰어요, 나는 진짜 너 부실이 잡을 때 7번수 혼자 다 잡은 거지? 네, 나는 살아야 한다.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준현이는 오늘 배를 돌렸으니까 뭐 더 할 말은 없다. 나 맞습니다 형님. 야 그거 진짜 챔질할 때 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있어요? 그 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배. 고치가 다 흘렸다 저기 누가. 고치가 밀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네. 뭐야 설탕? 그렇지. 확실히 입질을 했다 이거지. 오른쪽에 확실해. 그냥 배 돌아가는 것까지 보였을 거거든. 근데 마치 이렇게 드론이 다 떨어져서 그 모든 순간이 풀 영상으로 다 찍혀져. 아 그래? 그래서 그것이 참돔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판정은 7자 이상 참돔을 잡은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에 내가 의문을 제시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참돔이냐 부실이냐를 놓고 따질 수 있어요. 준현 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냐 참돔이냐 고기냐 참돔이냐 부실이냐는 아니고 바닥이냐 생선이냐. 맞아요. 에? 왜 그거 따져보려고 VAR 좀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아, 참 뭐 한 대 때리겠어. 아 어제 좋았잖아요 방광이 형. 아 같이 꽝치고 어제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아. 여러분들 좀 말 얘기해주세요. 제 방광 하려고 지금 흔든다고. 내가 뒤에 수근이 불러서 얘기했어. 수근아. 방광? 쟤 왜 저러는 줄 알아? 왜요? 그러니까. 야 방광에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경규 형님의 평소 마인드가 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 야 이 형님은 정말 이 머리가. 야 갈아타기 올라타기 천수야.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이게 민망하지 않게 사는 거야. 이게. 방광. 불고기 좀 더 하면 돼요. 회 다 됐고. 다 됐어요. 영탄 99점. 찜 끝. 찜 끝. 이승훈 씨 뭐 하는 거죠? 제 반찬 만드는 거. 작가님들 고맙게 제 이름 써서 양파 이렇게. 양파 간장 볶음이 맛있거든요. 수근아. 예. 수근아 이거 두 군데로 나누면 되겠다. 예? 두 군데로. 아동 반찬. 근데 엎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선배? 아,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먹어도 되겠다고. 그렇죠. 왜냐면 예. 그 뭐지? 칸 다 된 거 아니야? 다 됐어. 근데 이거 남았는데. 이거 나중에 세팅할 때 두 군데로 이거. 나눠주세요. 이게 저 참돔은 툭 자르면 돼. 아, 이거 가지고. 새우만 공정하게 8마리, 6마리. 심심하게. 다 넣지 그랬어요, 형님. 아, 수근이가 뭐 넣게 하더라고. 많이 들어 맛있어. 그런 거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그래. 형 이상하네. 왜? 왜 왜? 어, 몰라. 좋다. 어차피 끓일 거잖아요. 어, 그래. 새우 많이 들어가 맛있어. 새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기가 안 좋아하니까. 뭐려? 새우를 지금는다고요? 다 안 드시기만 해요. 아, 태곤이가 뭐라 그랬어? 다 안 먹어. 우리 항상 많이 남는 데니까 음식이. 봐봐 이제 갈치 이런 거 다 먹어요. 계란 후라이. 결국 이쪽으로 다 오면서 무슨 계란 후라이를 왜 하냐? 어, 들었지.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계란 후라이 왜 하는지를. 저랑 딱치기 하실래요? 이기면 제가 5만 원 드리고 지면 저한테 빵 맞으시면 돼요. 선배, 맛있죠 선배. 아 괜찮은데 형님. 먹어. 어제가 돼서 화를 냈겠지만 오늘은 뭔가 마음이 편하네. 어떤 얘기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르지 안 보셔서. 예. 오징어 게임? 대충 얘기 들었고. 어쩐지 선배님 웃기만 하시더라고. 선배님 모르시면 내가 되게 건방진 놈이 되는 거예요. 왜? 대충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럼 괜히 얘기 들었다.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얘기했지. 대충 얘기 들었지. 선배 뺨을 때린다는 게. 야 그거 어때? 태국은 내 배를 가른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네 맞네. 야 그게 오징어 게임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그 기사 그 유라 씨가 기사 제목이 너무 웃겨. 기사 제목이 대박이야. 이태곤 이경규 뭐
관제 가면 매갈라. 아니 이경규가 참돔으로 태어나면 내가 잡아다 배를 갈라버린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 그랬어. 어디 야, 그런 기사가 나? 사회면에 났던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대박이야 그거 진짜. 나왔다. 이거죠? 저 좀 그런 기사를 내. 야 금방 이거버리네. 추가 안 보이네. 금방 이거요. 어? 아, 네. 후추. 추가 안 보여. 있어? 추가적인 소식. 어딨었죠? 이태원의 낚시방 영상이 100만 돌파. 아직 100. 박진철 프로의 그 조회수 그 추세를 추월하고 지금 100만으로 쭉 가고 있어. 이야.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자랑할 일이요? 아 좋지. 낚시방 하나 저작하겠습니다. 낚시방 하나 저작하겠습니다. 막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래 막 낚시가 쫙 선배님, 있고. 선배님 제가 통영 낚시방에서 찍어드린 것도 30만 명 정도 보셨어요. 예. 네. 내가 아, 핸드폰으로 찍은 거. 예. 네. 낚시방 하나 저작하겠구나. 지금 저희 그룹팀에서 지금 그 추세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덕한 낚시방 공기를 추월해서 그다음에 박프로가 더 높아요. 그걸 추월해서 지금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덕한 선생님이 견인을 제대로 해주셨죠. 견인을 제대로 선생님이 딱 해주셨어요. 덕하영이 저 야프가 한복했어. 잘못 산 거예요. 덕하영이 치부를 한 거예요. 야프 대박.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맞아요. 떡밥을 던져가지고 사실은 운치는 덕하영 낚시방이 제일 운치가 있죠. 이제 원룸 나오시면은 새로 딱 우리 와이프가 그 꼭대기 층은 뭐 그냥 창고 같이 쓰려고 그런 건데 특별히 그 대우에서 만들어 준 거야. 안 된 게 없는데 세팅하면 돼. 골드백이 싫고. 그 저가님 영상은 따로 제가 촬영한 게 아니고 찍으러 갔었잖아 그날 민물낚시 가는 날 따로 왔어. 약간 쫄아 맞았네. 그건 맞아. 한번 제대로 한번 오픈 한번 하시죠. 그래 제대로 한번. 제대로나 말아 그게 그건데 뭐. 이제 경규형 해야지 경규. 아 대문한테. 나 낚시가 빌려야 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낚시 도구 별로 없어. 아 그럼 세팅을 좀 해야 돼. 세팅을 좀 하시고 이승훈 씨 그 베란다. 베란다 낚시방. 네네 낚시방. 방은 없는데. 나 그때 본 고개 다야 고개. 네네. 고개 괜찮아? 네네. 밖에 나가면 민물 있고. 테라스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이태원 씨 너무 세팅돼요. 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 있는 그대로잖아. 아, 너무 세팅돼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럼 아, 원래 그래. 세팅을 좀 해야 돼. 인위적인 거 없어요. 그대로. 이제 그게 뭐 개수가 많다 적다 떠나서 평생 했다니까 그렇죠.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낚싯대를 그렇게 많이 사서 쓰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혼내켜줘야지. 아 그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낚시를 좋아해서 몇십 년 해서 이렇게 쌓여서 큰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뭐 이래야 보기가 좋은 건데. 대중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낚시방이라는 게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나 몰래 카메라로 그냥 큰 낚시방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제 낚시 거라 그러고 사장 다 나가 있으라고. 영업 하려고 그런다고? 예, 예 선생님. 그 뭐 이렇게 꼭 세팅 안 돼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태... 뭐 태고는 완전 자연스럽던데 뭐. 아니 근데 뭐. 진철이 형 방은 그렇다 쳐. 저 형은 이제 프로님이시니까. 근데 이 형 방이 너무 센 거야. 그래. 이 형 다음에 붙어봐. 그 야 이 초라해지거든. 몇 평이지? 방? 아니 몇 평이지 그 낚시방이? 뭐? 대충 몇 평이야 낚시 안 했는 평수가 모르죠 그냥 방 하나 방 하나? 그럼 뭐 한 죽여요 티치 한... 컴퍼니는 상장하겠던데? 어? 아 좋았어 아 그건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아 오너니까 어. 아 오너 책상에 그게 없으면 되냐고 어. 사실 그거는 제가 부랴부랴 붙였죠 허전한 거 같아서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아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 아티노스는 다 편집시켜버리고 많이 붙여놨는데라도 서운하셨네 아니 아니 구피디가 촬영했는데 아티노스가 별로 아니 구피디가 촬영 안 했어요 둘 다 구피디가 촬영했어 아니 아티노스 다 피해가 카메라 가다가 이래 가더라고 이래야 그러고 또 낚싯대도 그렇잖아 또 낚싯대 그렇잖아 태권이가 지금 근데 구피디가 얘기해주세요 그래? 뭐?
아버님께 제가 귀하고 좀 아니지 그를 그 영상에 그를 딴 여름티 가져왔잖아 때문에 여름티 그 영상 따로 나왔지 티만 걸었다고 자기 그 아 티만 걸어서 안 내줬네 그러면 티는 개수가 여러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저도 낚시방 공개할게요 오. 저는 치킨집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옆에 네, 네. 아, 테이블 앉아 의자 사이사이에 어, 같이 있어요 다 맞아요. 있어요 거기에 아, 떨채하고 뭐 이렇게 싹 다 있고 그래갖고 망가진 낚싯대로 그거 줘서 어차피 유튜브는 심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오픈하면 괜찮긴 한데 저 사무실에 사람이 많아서 왜? 대리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야 너 꼭 올라탈래? 내가 돈치킨만 시켜드리잖아요, 알았어, 그분들요. 알았어. 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발 방어구. 땡땡땡땡땡땡땡 끝판왕입니다. 땡땡땡. 괜찮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무슨 담배 피러 가지 마세요. 빠가는 다 된. 이게 선배님 양념 보셨는데 선배님 양. 빠른 세트예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리 많이 늘었을 걸. 다 됐어요. 한번 경규 쓰고 다 됐습니다. 예. 중년 낚싯바 한번 참여. 그래, 해. 이쁘게 해놔.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것도 무작위로 해놓는 것도 이쁘잖아. 이거 한 번만 있는 거. 그리고 점점 장난 좋아하시죠. 장고 좋아하는 거. 그래서. 기름 감아 옆에서 뜰채로 낙포구 먹는 거. 아, 됐나요? 예. 야, 뜰채 좋은 걸로 그걸 퍼. 오, 한번 드셔보세요. 닭을 깔아놔야겠구나, 진짜. 아, 한번 들어가세요. 아, 치킨. 맛있겠다. 아유. 자, 생광 슬레이트. 둘, 셋. 어, 뭐니? 자리를 이렇게 몰아놓으시는군요. 아니, 저 순서대로, 낚시 순서. 깐부야. 예. 네, 깐부 형님. 즐겁다. 즐겁습니다. 아, 예.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 되죠. 그걸 갖다. 뺏기는 날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다음에 또 그래. 자, 와, 보니까 배가 확 고프다. 아, 대낮에. 선생님, 뭐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예.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저 뭐 네가 해주고. 소원아 계란 일단 하나씩 나눠드리지 자 구원해주신 우리 그 고성 선장님이 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이틀간 낚시 조항은 그렇게 쉽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이덕환 선생님의 아, 점심 식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프로예요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구원 투수가 나타납니다 아, 솔직히 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저도요. 이따 엔딩에는 구원투수가 있는 고성으로 오겠습니다. 아, 몇 말이 안 되는데 만수성찬입니다. 다 드십시다. 선생님, 저기 국물 수제비 먼저 한 번만. 아, 예. 허기지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맛도 조금 보았습니다. 수제비랑 같이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이거 저 뭐 수제비를 보면 피난다 일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고깃집 문 닫고 이걸로 막고 야, 야 최고의 찬사 해볼만한 아 해피합니다 아주 그러면 우리 또 손님이신 광재님 어떤 걸로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광재는 뭐 먹어야 되나? 회를 조림, 먹어야 되나? 조림, 조림 있네, 회를 한 번. 회, 조림 두 개다. 회 아, 얘 다이어트 중이니 아, 회를 먹겠습니다. 그럼. 회, 회를 먹어. 회 먹으면 돼. 다이어트 중이니까 회가. 회는 괜찮아. 네. 와사비 팍팍 찍어서. 아 고추냉이 팍팍 찍어서. 회 먹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그래. 먹어서. 그 필수야 필수.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위. 맛있는 부위. 정경이 좋아하는 부위. 본인이 또 잡았으니까 한번 이제. 그래서 이번에 대상은 좀 잡고 먹네요. 네네. 그걸 좀 좋겠다 병재야. 어 됐어. 어, 그 정도 좋아. 병재란다 방재지. 어, 딱 입에 넣어. 체격에 맞게. 간장 간장. 간장 살짝.
장난 아니지. 확 올라오겠는데. 야, 이제 얼굴 생화, 터지겠는데. 생화삼이라서 맛있어요. 생화삼이라서. 야, 광재 착하네. 야, 야 얼굴 참 돔됐다. 아, 어, 진짜 야, 맛있어. 진짜 광재. 맛있지? 진짜 성분 좋다. 이승은, 그 안 뜯어 말리니? 어떤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많이 찍어 먹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본인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야, 해 좀 줘봐봐. 예, 식사 맛있게 하시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저 접시 주시면 계란 네.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로 좀 주시면. 예. 계란 맛있어. 선생님 거랑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싹 올려서. 오, 매운탕. 네, 다 같이 먹어요. 오, 아주 선생님. 선생님 반숙입니다. 선생님. 아우, 매운탕 좋다. 아, 계란 최고야. 아, 인기 이렇게 많아. 선생님 아까 안 드신다 그랬고. 아까 화내신 거는 들었고. 계란 최고야. 어, 감사합니다. 밥 반찬으로는. 정말 끓였어. 아. 저는 일단 제 거 도시락도 좀. 그 고기를 못 잡으니까 속이 허허구만. 속이. 두 개 드세요. 아이, 땡스. 니네 집으로 생닭 몇 마리 보내줄게. 생닭. 가슴살 뜯어 먹어라. 계란 먹어도 되잖아. 계란은 괜찮죠. 어, 계란 하나 이렇게. 이게 뭐야? 아이고. 아니,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재수 씨가 싸준 거야? 아니요. 에이, 서운해야겠다. 제가 쌌는데. 뭐가 있어요, 고추장에? 아, 가슴살. 아, 가슴살. 또 왜 있죠? 회 드려야 돼요. 좀 선배님 접시 회도 경경 회도 접시 하나 없나? 접시 광재 체격만큼 되려면은 닭가슴살을 몇 톤 먹어야 돼. 글쎄요. 됐어. 야, 회가 녹는다 녹아. 어, 진짜. 야, 갈치 진짜 잘 먹었다. 상태가 좋더니 역시 맛이 틀리네. 참고. 아, 뭐야? 녹아 녹아. 야, 이 조림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하더라고. 이거 회 좀 뜰라고. 아, 조림 썼는데 이거. 먹어봐. 아, 너 뭐 먹지? 요거 봐요. 어? 어때? 좀 먹지, 좀 배우, 먹어야지. 배우만 진짜 좋네. 요거 봐. 잠돔. 진짜 맛있다, 먹어봐. 네?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다. 요거. 아주... 요게... 닭으로 말하면 영계입니다. 이걸로. 응? 저 접시 없어? 여기 있어. 아주 탱글탱글하다. 진짜 맛있다. 뭘 장을 뭘 줘? 장은 따로 줄게. 아, 어, 또 다 맛있네.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응, 어, 진짜 좋아한데. 네, 진짜 좋아. 참 너무 맛있네. 아, 옛날에 그 정미선 창고에서 먹으니까 형님. 도망와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형님. 예? 학교 다닐 때 어. 사고 치고 이렇게 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고 치고 맛이 너무 맛있겠다. 에이 참돔이야. 야, 그 맛있게. 어, 오늘 참돔 죽인다. 어, 기가 막히다. 간장에 오늘 간장에 뭐. 준현이나 예? 회 맛있. 준현이는 회 맛있지. 안 잡아도 맛있나봐. 예? 어, 맛있어요. 그거... 아이, 준현이. 괜찮습니다. 아, 어, 낚시에서 꽝 치는 게 병가지 상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이거 제철인가? 어쩐지 이쁘더라고. 어, 진짜 다르다, 근데. 다르지. 그러니까 그 팔자 참돔 잡았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오, 어, 진짜 맛있다. 고성 참돔이 이쁘네. 과하게 맛있다. 뭐. 낚싯대를 보면 굿자야. 아, 예. 아, 그거 진짜 매달 수도 있어요. 그 매달더니 얘기했어요. 미국에 뉴질랜드에 놓친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매달쓴도 웃긴다. 놓친 고기는 뭐야? 그럼 육고기야 뭐야? 그럼. 난 놓친 거야. 매달. 준현아, 이거 줄까? 어, 예. 그걸 안 남나? 괜찮습니다. 아니, 몸을 약간 이쪽으로 치세요. 응? 그 빈 그릇 하나만. 아, 이렇게? 네, 의자 약간. 아아 이렇게 돼서 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제 아예 훅 돌아가고. 덕분에 안 떠버려. 야, 오늘 음식이 역대급이다. 네, 조림도 잘 됐고. 아, 그 불고기도 갈치도 잘 맛있고. 잘 구웠지, 그지? 내가 얘기지. 잘 구웠다. 맛있고. 무조건 맛있었거든. 야, 닭가슴살도 엄청 맛있게 보인다.
또 닭가슴살 먹어? 수근이 형 불고기 드세요. 맛있어. 먹고 있어요 지금. 맛있게 됐어. 나는, 영화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영화랑 드라마 다. 뭐 근육이 꼭 나와야 되는 거야? 거의 지문에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근육질 남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야. 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광재는 운동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렇지? 본인이 딱 절제하고 금방 하죠. 성혁 때는 몇 킬로 나갔지? 나한테 진짜 얘기를 하지. 내가 성혁 때도 한 100. 성혁과 가서 살 좀 빼더니 108kg. 그것도 많이 나가는 게 아니지. 이 키에 네. 108kg면은. 그럼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한 몇 개월 정도 닭을 먹을 예정이야? 아, 있어요. 저 지금 3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네. 생닭도 먹을 예정이야? 먹을 수 있어? 네. 닭가슴살 이런 건. 닭가슴살만 뜯어다가 보내. 네. 아, 지금 닭가슴살이 남아가 돈다, 돈. 정말 닭가슴살이 안 먹으니까. 왜 요즘 많이 먹잖아요. 상급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는 일부 운동하시는 분만 먹지. 일부들은 폭포기가 잘 안 먹어요. 아, 여자들 뭐 다이어트 운동하는 거. 닭가슴살 막 대박 났다는데 그 일부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 전체적인 시장에는 안 먹어. 그래,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닭장사가 도와주고 있잖아. 살살 도와줘. 네. 네가 다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닭가슴살 남아가지고 사료 개 강아지 사료를 많이 가요. 아. 그러니까 간식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밥은 혹시 닭다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아. 저는 진짜 가슴살 필요합니다. 내년 4월까지 네? 촬영이어가지고 계속 몸이 유지돼야 되는 거네. 야, 닭이 좀 살아있어도 괜찮아? 살아있는 걸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 뜯어먹으면 돼. 가슴살만 뜯어먹으면 돼. 이제 염분 때문에 못 먹는 거거든요. 염기 네. 때문에요. 네, 아니면 그냥 다 먹어요. 단백질이긴 해. 그렇죠. 이제 염기가 있으니까. 그 수성훈 선수 지금도 먹나? 누구야? 수성훈 선수도. 성훈이요? 삶은 계란 먹고 뭐. 이제는 계속 현역이니까요. 네. 이제 안 드세요. 은퇴했어요? 왜? 운동 안 한대요? 지금 안 하잖아. 경기 나가기 직전에 이제 당분만 드시는 거고. 그만해야지 이제. 계속.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으셨나? 성훈이 제 또래예요. 네, 은퇴할 때 됐죠. 제가 싸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와. 박광재 씨. 박광재 씨 보니까 미안한 감이 좀 드네요. 이렇게 날씨 좋고 좋아가 올때 참 나왔죠. 늘 최악의 상황이 많아. 아 그래 기억에 남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억한다니까. 거기 정신없이 자꾸 가면은 피곤해서 저녁에 그냥 다 가. 기억도 안 나. 힘들 때 다 같이 썼잖아. 네. 저는 그래서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말도 더 많이 걸고 더 얘기 많이 한다니까. 아, 진짜 고기만 잡히면 서로 무관심해. 근데 제 이미지가 조금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낚시 못하는 애 약간 이런 이미지가 돼서. 이미지가 아니라. 못해. 아니 근데 아예 못 잡은 건 아닌데 뭐 이제 제가 낚시하러 가면 이제 마주치는 같이 배 타는 분들이 이번엔 꼭 한 마리 잡으세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그것도 얼마나 저한테. 괜찮은 관심 그래. 중에 하나. 근데 네. 너는 이번에 한 마리 잡으세요잖아. 나는. 언제 잡아요? 언제. 아 도대체 언제 잡아요? 잡았는데도 그게 박히니까. 수시로 잡았는데. 잘 잡는데도. 깨지가 다섯 개인데 지금. 그러니까 형님. 누구야? 이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 그게. 오늘 잡았으면 완전히. 한 3개월 가야 되는데. 아 아까 그 배 돌린 건 네가 잡았어야 돼. 아 그 영상 궁금하다 진짜.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주시잖아 우리 깐부 형님. 그럼. 배를 돌렸다. 딱. 그건 매다 가까워. 나는. 고마워. 그 저희 드론 감독님이 도서부 제작진 중 최고의 낚시꾼. 예 그렇죠. 그래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고 제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본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 뭐래요? 100% 고기다. 아 그럼 맞죠 100%. 낚시를 아는만. 왜냐하면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배가 돌아가는 팩트래요. 그럼 팩트인데 그 배 돌아간 방향이랑 낚싯대가 가는 방향이랑 반대래요.
그리고 반대로 해야 그 당겨지지. 그리고 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켰는데. 아 나가는 것도 지켰고. 아, 나가고 줄. 아 줄로 나간 것도? 줄로 나가는 게 지켰대. 아, 아. 되게 최고 드론 감독님. 아, 그럼 잡았어야 되는데 더. 줄로 나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어? 아 지금 나가니까 쳤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괜히 쳤겠냐고. 0.5초. 뭐 변화가 있었으니까 쳤을 텐데. 서서 이렇게 할 때는 하필 그게 돌통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안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자 드론 감독님의 의견을 우선 얘기해주세요. 1번 채우기 직전에 갑자기 줄이 쭉 나갔대요. 2번 초회 때가 쿡거렸대요. 3번 드랙이 쭉쭉 풀렸대요. 맞아. 4번 대공유에 향하던 무언가가 나중에 주면 정면으로 와 있었대요. 어? 아 그게 보였대? 네. 5번 5번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5번인데. 5번. 네. 하지만 배 방향이 돌아간 것도 팩트랍니다. 아, 아 그렇네. 그런 상황이랍니다. 반빵이야? 반빵이야? 반빵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영화 뭔 말이지? 아, 아까웠어. 이게 주소잖아. 네. 나는 들은 걸로 사실 재판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많이 올라왔어요? 현장이 놓친 거다. 지금 바닥이다. 그래가지고 난 전부 바닥으로 판정났어요. 네? 그걸 다 박진철 프로가 그렇게 판정했죠. 네, 박 프로가 다 판정하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VIL이 선배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배 위에서 뭐 자꾸 훔쳐가셔가지고. 그지 알지? 낚싯대 돌돔할 때도 네가 갯바위에서 물에 빠지려고 한 걸 내가 붙잡는 장면 그게 그런 장면이세요? 어머나 미는 장면이지 미는 장면 미는 아니 갯바위에서 얘가 나 넘어졌잖아 파동쳐가지고 낚싯대 부러지고 얘가 물에 빠질 걸 내가 덤벼가 잡았던 거 그거 VIL로 봐가지고 그 생명 은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 각지에서 연락 오고 막 그랬잖아 119에서 상 받으셨죠? 그럼 그냥 그 방송 나가고 하면 야 진짜 강제구 소령 이후에 저렇게 오랜만에 들어봐 좀만 먹어야 돼 우리는 고기랑 같이 나나요? 만 프로입니다. 만 프로. 만 프로. 만 프로 고기. 만 프로. 만 프로. 의견 대립하는 역수 씨. 만 프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프로라는 걸 과장해서. 아, 100%만 프로 정도. 하고 왜 그런 고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형님 왜 자꾸 착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착각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아, 프로니까. 또. 이건 100%인데. 너무 박프로님의 의견이 100%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입질이었지만 봐야겠다 했잖아요 봤는데 봐야 알아. 봤는데 누가 봐도 바닥에는 진짜 창피한데 의견을 나눠서 지는 팀 빵 맞게 하시죠 빼 찍을까 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로 딴 건데 그래 뭐. 그걸로 만족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저희는 이제 놀랄 건데 만들어서 김혜씨를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망신 근데 큰 놈들은 처음에 치고 들어가잖아 삥 하잖아 딱 자네들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해 한두 번만 하고 쭉 빨고 들어가거든 그럼 낚싯대에 끌려 들어가거든 나 그렇게 정확히 한번. 오늘 받은 입질이야 근데 아까는 아까 제가 옆에서 계속 봤을 때는 쫙 나가는 과정이 없었어. 그게 없었고 그냥 이러다가 그 밑걸림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확실해. 아 보세요. 네. 보자. 이거는 이제 많이 잡은 사람만 간여하는 거니까 7자 이상 선배 식사 마시면 돼요. 저랑 같이 마시게. 여기도. 의견을 내시는 사람은 참돔 7자 이상 잡았잖아 잡으셨어 그럼. 오 의견 내셔야 돼 무슨 소리야 외국 가서 했어요 외국이라니 바다는 다 연결돼 있어 자 우리 얘기 잠깐 볼게요 이거 고기로 되면 저 방광이에요 네 방광입니다 자 주방에 목적 가라 준현이 명예가 사는 거지 아 그치 난 명예롭게 꽝하고 싶어 난
왜냐면 상렬이 형이 이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됐어, 됐어. 자, 커 이러고 바닥이었던 게. 갑니다. 과연 보여주세요. 오, 봐.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찍어놨냐. 보는 건 상관없죠? 이거 거치야? 저기 균현이야? 저기 봐봐. 어, 지가 푸는데? 아, 아니야. 어, 지금 풀리지? 입질했네. 입질했지? 입질했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 아니야, 저건 입질 아니지. 아니야, 저 입질 쳤는데. 지가 주는데? 두 마개밖에 안 돌았어. 푸르나가 원래 아니야, 이게 엄청 많이 남아. 이거보다 더 앞에서부터 자, 봐야 돼. 배 돌잖아, 이제. 근데 원래 이 대물이면 저 상태에서 여기서 나가야 돼. 근데 너 꽉 조였어. 봐봐, 봐봐, 지금 쿡쿡. 해야 될 타이밍. 그래, 어제 내 답을 짤 때 봐봐, 드랙선을 찍한다. 한다, 시대가 사. 찍한다. 배가 돌아가니까. 이건 지금 배가 돌아서 그래. 아니야, 방금 찍하다 말아, 컷 편집이 돼. 드랙분 바닥에 이렇게 풀렸다니까. 어, 이건 고기 같아. 그렇지 형님. 지금 고기야. 지금 금방 풀린 건 고기야. 고기야. 저 고기야. 고기가 물었었네. 금방 그 살짝만 눌러. 지금 고기잖아. 이게 이랬다니까. 아니야. 이거는 땡기서 그럴 수도 있다. 아까 첫 번째 드랙은 100% 고기가, 고기가 맞아. 맞네. 한번 더. 잠깐만. 아, 여러 각도로구나. 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앞으로 갈게요. 근데 배도로 잠깐 이거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봐봐. 내가 준현이 봤을 때는 이거 입질이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쫙 나.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나도 입질 이렇게 봤거든. 어, 이거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모르겠는데. 요 다음. 근데 여기서 준현이 잘못한 게 있네. 왜? 어. 보자. 나온다. 이제 보고 알려줄게. 내가 채야 돼 말에 고민을 했다. 이놈이 물고 처음에 가만히 있었네. 보세요, 다음 장면. 요거 말고 다음 장면. 이 대물이네. 요거 말고. 그 어제 내 건 뭐야 그럼? 자, 한번 쭉쭉 했지? 야, 저것도 미끌림에서 올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 근데 그 다음 거는 뭐니까 입질이다. 물고기야 맞아, 물고기 맞아. 넌 진짜 큰 거 못 줬다. 그래, 고기다 고기. 야, 소고기. 야, 소고기. 아, 이게 소고기야. 소고기가 뭐야? 아우, 완전히. 봐봐. 야, 맞아, 소고기야, 대고기야. 닭고기야. 야, 닭고기. 아직 아닌데. 봐봐. 아직 아닌데. 봐봐, 여기서 나간다고. 봐봐. 오, 요거는 딱이네. 맞지? 근데 너무 짧지 않나? 8자 이상이다 이거. 8자 이상인데 준현이가 아까 챔질할 때 드랙이 짧긴 하다 근데 진짜. 네. 좀 더 훅킹을 좀 돌렸어. 창동이다, 부실이다 이런 것을 대물이야. 그냥 감으로 저러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저거. 아유 둘째 빙신 나서 빙신. 내가 준현이를 봤을 때는 아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야, 이거는 진짜 큰 놈이야. 내가 준현이를 봤을 때는 대는 다 들어간 상태로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고 배 도는데 같이 낚싯대 왔다 갔다 했었다. 근데 이 장면은 고기가 차는 장면이 맞아요. 맞아요. 고기 맞아요. 어제 내 거는 왜 안 보여? 고기 맞아요. 어제 내 거. 형님은 100% 고기였어. 100% 고기야. 그래? 그거 물어보면 안 돼, 형님. 아, 그래? 준현이가 처음에 입주할 때 이게 너 저항하는데 밀고 나갔잖아. 어. 근데 이거를 줄을 더 주지 말고 여기서 자꾸 같이 당겨서야 되는데. 그 줄을 왜 주지? 한 1m 정도 줄을 준 다음에 했잖아. 이미 여기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목줄 나가버리지. 인정. 저거는 8자 이상이에요. 아니 이거 고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야, 저 100% 저 절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 장면 이걸 못 봤지. 자, 이거 낚시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거예요. 아니, 준이가 이리 서 있었고 저 드랙은 100% 고기야. 낚시 모르는 사람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와, 이건 배네. 이건 배네. 배네. 어. 준이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은 낚싯대가 다 들어간 상태였고 미끌림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배가 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배가 바닥은 걸렸는데 주랑은 고정이 돼 있는데 배가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돌고 이렇게 낚싯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준현이 당기고 있고. 준현이가 고기다 하는데 미끌림이다. 그때는 소리대가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 꼼짝도 안 했어. 차야 정상인데 누가 봐도 미끌림이죠. 그렇다고 배가 또 한 번 바람에 쭉 가니까 낚싯대 펴질 거 아니에요. 준현이가 두 번 감는 거야. 또 다음 바람에 또 쭉 밀리니까 또 스플 나가는 느낌을 받고 고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고기야 고기. 무조건 그게 있어요. 참 내가 볼 때 대물이 야 고기
한우야 한우. 근데 금방 그죠? 금방 한우. 여기서 보면 유무 아니고 한우. 그러니까 저도 옛날 경험이 있는데 참돔 대물이 딱 걸잖아요. 그러면 한 5-6자는 바로 저항을 하는데 진짜 큰 놈들은 지 무게로 가만히 딱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러다가 몇 초 있다 갑자기 찌익 하고 나가거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보통 국가진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버티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크면 두 건드려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다가 아 이상하다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봤던 장면은 낚싯대가 완전히 텐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훅 나가더라고 지금 스프링. 와, 저건 고기예요. 맞아요. 고기야, 고기. 그러면 이게 참돔이라고 봤을 때 네, 참돔. 몇 자로? 70은 넘어가죠. 70. 네, 제가 볼 때는 8자 넘어가요. 8자 아니죠. 낚싯대 몇 초였어? 2호지. 2호. 8자 넘어가. 8자 넘어가. 일단 70은 넘는데 진짜다. 아, 8자 이상 넘었대. 우와. 우와. 이게 뭐? 이게 무슨 난리야. 그래서 김주현 씨 생깡이 아닌 반깡. 반깡이야. 반깡이야. 반깡이다. 고기 못 잡고. 반깡. 야 깡부야 반깡이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내가 이거를 계속 고기라고 얘기했냐면 뭘 하다가 내 생각으로 이거 채비를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견제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 했는데 물었기 때문에 이건 고기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아니 놓친 고기 고기가 아닌 게 맞지. 이게 부실인지 참돔인지 아니면 진짜 하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는 좀 고기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 줄은 왜 줬지? 어? 줄을 왜 줘? 아니 계속 딸깍딸깍 주고 있는데 어제 훅 가져가는 입질에 챘는데 푹 하고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준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아, 쭉 가져가면 늦게 채야겠다 생각이 있는 거지. 버티고 있는데 줄을 세네 번 나갔잖아. 나갔지. 그 전에 한 번 나갔을 때 바로 제압을 해서 그렇지. 땡겼어요. 다듬어서 그냥 쳤어야 돼. 제압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도록할 때 어제도 도록하고 쳤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냥 좀 쭉 가져가면 조금 있다 채야는데 야 이게 내 이렇게 내 거 어제 거 아, 제 거 얘기하지 아니, 내 거요. 줄 풀려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명장면이에요. 이게 두두두두기 아니고 이거요. 아이, 저. 어제 실망하실까 봐 얘기 못했는데 부실이에요. 어머나? 네, 아니, 부실이요? 태권이랑 저는 거기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아니, 나는 이게 부실이든 참돔이든 놓친 고기이기 때문에 일체를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입에도 안 꺼내잖아요. 네. 뭘 입으로 안 꺼내? 지금 12번째 계속 얘기하잖아요, 형이. 다른 얘기하자고 아니, 내가 얘기하고 형이.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를 얘기 안 하잖아. 아, 방광이야 네? 정말. 아, 근데 박프로님이 배에서 무조건 내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저도 바닥이라고 했어요. 영상 보고. 영상 우리 둘이가 같은 걸 봤거든. 네. 아, 그 볼 때 저 앞 상황을 못 본 거지. 확실히 입질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저 고기랑 와셨어요. 아, 내가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봤잖아. 옆에 그건 그건 딱 고기네요. 줄이 풀려 얘가 바보냐고. 아, 괜히 왜 쳐? 아 얘가 왜 채? 가만히 있는 낚싯대를 왜 채냐고. 덕하영아 저런 입질은 뭔 변화가 있었으니까 챈 거야. 줄이 덕하영은 너무 아깝다. 줄이 터지면 무조건 고기라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열받으라고. 아니 그건 아, 위로의 아, 말도 되지만 예. 그 기왕이면 당황심하라고 줄 터졌는데 고기라고 그래주는 게 그봐 바닥이라고 그러니. 아, 네. 근데 저 준현이 건 내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줄 나가는 소리, 드랙 나가는 소리를 다 봤다,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얘가 바보가 아닌다면 가만히 있는 낚싯대를 쳤을 리가 없잖아. 드랙 옆에서 드랙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드랙은 뭐죠? 그 나중이야 자기야. 드랙 나간다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배가 밀리고 낚싯대를 꽉 잡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풀려나가는 거지. 지식 나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드랙 나가는 것도 배가 밀려서 드랙이 나가는 줄 알았어.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이걸 놓고 논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배에서 얘기했을 때 믿지 않으셨지만 하여튼 어차피 확인돼서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일단 반광이라는 거, 생광이 아니고 반광이라는 거에 만족하고 난 바보가 아니었다! 여기에 만족하고 이게 또 방송에 나가면 전문가들이 글 많이 남긴다. 또 아니라고 할 수 전문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 글을 해서 판단을 정확히 네. 아 근데 박프로님의 100%라고 했으면 고기지 뭐. 대한민국에 천만 낚시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오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맞아요. 내가 볼 때
찬성 반, 네. 저항 반. 네. 그럴 수도 있지. 무조건 어차피 이거 논란을 만들기 위한 건데. 네, 논란. 됐어, 난 바보가 아니면 돼. 바보만 아니면 돼. 야. 자, 선장님 보면은 여기서 약간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선장님 무조건 붙자 이랬나 보죠. 맞아요. 선장님들이야, 자기 밴데. 아, 답답한 사람이네 정말. 아, 선장인데 그런 배 그. 바닥은 전부 다 고기라고 해요, 고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부선장님한테 굿짜 이상 힘들다 소리 듣는데 굿짜까지는 80, 89만 후반에 아... 그... 무서워. 이틀 동안 단 한 번 입질 받았는데 맞았어. 하늘이 기회를 줬는데 근데 그걸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었어. 앞으로 평생에 그런 아유. 입질이 안 올 수도 있어. 아, 깐부 다시 깨요, 형님. 아, 그거보다 더 큰 입질을 받겠지만 그럼 깐부 다시 해요. 야, 진짜 아깝다, 그거. 아, 아깝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어디서? 와, 잡아. 이게 애를 아직 바보를 만드는 건 아니야. 원래 바보가 아니었어요. 바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바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나는 대충. 난 딱, 네가 딱 볼 때, 아, 지금 고기다. 소야, 낙이냐? 준현이도 그랬고, 수건이도 그랬고, 경경이도 그랬고, 낙차다 마이크 들이잖아요, 큰 거 그래서. 한 100만 가지 이유 있거든 터지는 이유가 그게 꼭 자기가 잘 못해서 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이 워낙 다르게 복잡하니까 저도 그쵸, 잘 예. 터지거든요. 거기 그러면 뭐 잘못된 건 없어. 아, 완벽한 터지... 위로다. 완벽한 야, 위로. 운이 야, 근데 네? 준현아 터지는 거 하면 덕하영이 왕이야. 그럼요. 터졌다. 빠졌다. 빠졌다. 뭐 다 걸렸다. 뭐 바닥이다. 책 잘 썼어. 노인과 바닥.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VAR. 살아났네. 살아났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아, 뭐 큰 차이가 있나요? 방광, 방광. 분위기 아래 방광. 마음으로 방광인데. 쌩쌩광 될 뻔했는데 그냥 아, 방광으로 마무리. 영상 보니까 내가 아깝다 진짜. 내가 더 아깝다. 그렇지. 아, 너무 그런 아깝다. 말을 자꾸 하면 내가 바보가 된다고. 바보야. 아니 그냥. 근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사실. 그럼. 다 놓쳐. 일생일대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어 낚시. 그만 먹어 이제. 아 그래 아, 많이 먹어라. 그럼 많이 먹어라. 그래. 고기 못 먹어서 많이 먹어. 아 내가 알아서 해? 나 여튼 잡아줄 텐데. 그렇지. 1번 자리인데 꼰대. 최악이야. 다 최악이야. 두고 보자. 야 드론 감독님이 낚시꾼이잖아요. 그럼. 고기라는데. 고기야 고기 맞아. 아니 난 드론 감독님이 고기. 100%를 해서 이상하다. 하늘에서는 낚싯대 힘새를 볼 수가 없어요. 뒤에 하고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잘 찍었다 이거. 이렇게 그냥 했거든. 잘 찍었어. 맞지? 그게 아니네. 하늘 어떻게 찍었지? 완전 크로스 다 돼가지고. 언제 그걸 찍었어요? 내 거는 저 전라도 어디였죠? 내 거는 여러 가지 장면이 없고 딱 한 장면만 딱 봤어요. 전부 다. 누구 거 얘기하는 거지? 내 거 내 거. 뭐, 그래 딱 보자마자 바닥이다 이거 전부 다. 내 거. 선장 도망갔잖아. 언제? 군산. 어떻게 모든 에피소드를 모르는 얘기야. 선장이 도망갔다고 둘이 쳐져가지고. 기억도 안 나. 야, 거 군산이야 군산. 군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선장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같이 간 거야? 지가 이렇게 하다가 툭 터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광어, 광어 아니에요 광어? 아니 방어든 참돔이든 터뜨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돔이야 참돔인데 선장이 타이라바 그지 그지. 예, 그래가지고 저 자기 선장실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 버리더라니까. 나 물릴까봐 안도 가져갔어. 근데 불이 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다가 이제 VR을 돌렸잖아. 근데 딱 지금 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안 찍었더만 내 거는 정명사님 비슷하게 딱 찍어가지고 밖으로 딱 보자마자 바닥. 야, 이 섭섭하더라고. 대충 자세히 보면서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 맞아. 키 작구만 선장 있잖아. 맨 위에서 젊은 친구 나가는 거. 예. 아, 맞아. 맨 뒤에서 잡았어, 맨 뒤에서. 걸려가고 바닥에 걸리는데 계속 나갔어. 아, 떨어지는 건 다 고기야, 고기. 아, 참. 도시어버 하니까 이런 경험도 하는 거야. 해수로 5년째가 접어드니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 다음에 이 입질 오면 100% 잡아낼 수 있을 거야. 안 온다고? 형도 최악이야 진짜. 야. 아, 경경보다 형이 최악이야. 너 더 큰 거 와. 걱정하지 마. 역시 깐부 형님. 수근도 생애 최고의 입질을 태어나서 받았는데. 맞았어. 그것도 팔자.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오후에 왜 60cm 한 마리 잡잖아. 그 수근 형이 와서 위로해 줬다니까 혼자 있는데. 모래 간다고.
전유리라고. 아, 그치. 아니, 근데 공감을 오래, 야, 비가 오래 간다. 비가 쏟아지는데 혼자 앞에서 바늘 묶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꽂힌 거야, 얘도. 그러니까 아까 꽂혔어, 지금. 맞아, 맞아. 생각이 나죠. 완전 꽂혔지.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거야. 야, 형님들이 왜 2, 3년 전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이렇게 닮아갑니다. 그래. 야, 좋은 건지 뭔지. 형님들이 하는 2, 3년 전 이야기는 낚은 이야기고. 형도 최악이에요. 야, 근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워하겠다. 그럼 안타까워하지. 그, 자, 그런 사람도 많아. 굳자 팔자 걸어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겠다. 진짜. 그리고 담당 PD 입장에서도 만약에 김재현 씨가 그걸 올렸으면, 아, 형 정말 모든 드라마에, 예, 아, 진짜 진짜 그, 어, 진짜 준현아. 그것도 하나로 평정. 야, 준현아, 그것도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다 저쪽에서 잡잖아. 저게 드라마야. 나 투나 잡았을 때 엄청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저쪽 투나 잡으니까 헥 가버리더라고. 사람 얼마나 야 너무 허망한 거야. 야밤에 저한테는 내 투만 하나 딱 나오는 나무 최고라고 그러면서 사진, 사진 사진 안 찍는데 진짜 사진까지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좀 있다가 저쪽에서 투나 나왔다 그러니까 헥 뿌리고 야 내가 그렇지. 야? 야 새벽 1시가 문자가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날 버리고 준현이한테 다행이야. 어, 근데 저도 팀이지만 되게 신기했어요. 왜? 선수 처음 봤으니까요. 참치를. 왜? 도시 뭐 배우 난리 났었어요. 앞에 네. 분위기는. 최초로 잡은 와. 참치야. 아이고 참. 최초가 중요하잖아 한국. 딱 김준현 씨 딱 보는 순간에 네. 소름 끼치면서 와 드라마가 완성되었네요. 시나리오대로.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렇지. 이미 고기한테 지고 있더라고. 어? 나야. 야, 낚싯대 바꿔. 아, 나를 조졌네. 삼옷대로 바꿔. 에이. 아니요, 그냥 소주나 한잔 하시죠, 형님. 먹었잖아. 네. 깐부야. 야, 그 소름 끼쳤는데. 아, 나도 소름 끼쳤어. 나 막 보니까. 야, 지금 보니까. 우리 둘이 그 장면 딱 보고 나서 그 장면 딱 보고 나서 우리 둘이 입질 하나도 못 봤지, 그지 그지. 나중 거만 봐서 그래요. 가만 있을 때만 봤거든. 배 돌아가기 직전에 본 거예요. 그리고 배가 싹 돌아가고 그냥 가르륵 하고 드랙 나가는 소리만 들은 거지. 아. 김준현의 드라마는 언제 완성될지.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 곧 될 겁니다. 내년 여름에. 아, 참돔으로 갚아야지. 아 그럼요. 참돔으로 태어나서. 본인이 낚시하는 거 보면 본인만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오래 가기 전에 한번 할 거예요. 한번은 자기 생각. 야 칭찬을 받네. 그러고 나서 한 2년 이제 또. 민물 낚시 가서도 그놈의 채비 바꾸는 통에 내가 아주 그냥 고만해라 고만해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바꿔. 한 번은 들어올리겠죠. 그렇지. 고집이 있어요. 낚시꾼이라서 본인만의 그게 있어. 나는 주연 한때 있잖아 시즌 1 할 때 나만 고기가 잡으면 그렇게 주위에서 달라들었다. 사무장이든 뭐든 도와주려고.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봐. 뭔가 어설픈가봐. 항상 도와줬어. 그러다가 한동안 안 도와줬거든. 아 어제 와서 드랙을 막 같이 막 아 자기 리모컨 돌리듯이 막 돌리더라고. 내가 진짜 어느 순간부터 어딜 가도 선장들 말도 안 했는데 경영 옆에 다 가더라고. 네. 시즌 2부터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계속 오더라가 내가 그래서 이거 줄을 치라고 그랬잖아. 전기줄. 소들 도망가 무르르 가는 거 못 오게 하는 거. 맞아 노출. 오지 마라 제발. 노출도 나 혼자 노출이 낫지. 맞아 내가 하다 놓치는 그럼. 게 낫지. 누가 이렇게 하면은. 나 뒤에서 말이야 부실이다 참돕니다 부실이다 참돕니다. 내 확집을 던져버리고 나더래. 뭘 먹어? 갈치? 먹어도 저렇게 얄밉게 먹냐? 아니, 방송인데 다양해니 뒤에서 부실이다 막 얘기를 해야죠. 뭐?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탐담탐담을 해주면 어떠니? 어떠니? 권유형이다 권유형. 어떠니? 승훈아 참돔참돔하는 건 어떠니? 부실이 참돔하는 것보다 참돔참돔하는 건 어떠니? 어떠니? 그러면 그잖아 놓쳤다. 그러면 도가형은 야 고기인데 그 유료가 아니야 놀리는 거라니까. 아니야 유료야. 왜 놀리니 내가. 준현이 잡을까 봐 조마조마했죠. 정말 마음이 컸어.
아 거기다 또 큰 걸 잡으면 어떻게? 아, 설마, 설마, 설마 그랬는데 빠졌다 그러길래 역시 내 깐부야. 장난이고. 끊었으면 진짜 아주 그러면 안 돼. 아, 안타깝게 됐어. 아, 좋은 장난이고 앞에까지만 살려주세요. 아, 그 저거 그 우리 울릉도에서도 바로 옆자리에서 잡아보고 이거 잡는 거 많이 봤잖아. 경주. 육자 넘는 거 많이 잡았어요. 아, 검은도. 참돔. 검은도지, 네. 검은도. 어. 참돔 복이 있는데 원래. 아, 참돔 복이 있어 진짜. 제가 출주하기 전에 되게 안 했잖아요. 뭔가 한번 사건이 벌어질까. 그렇지. 아, 네. 근데 그 위에 저는 소름이 찼었는데 아. 출연자가 부족했어요. 아, 안타깝지. 드라마 제일 최악. 최악. 나 얘기했잖아. 상암동에서 제일 최악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악마야. 남영덕 써야 되니까. 장화문 잡는다고. 아 그럼 맞아. 아유. 이틀 동안 하나도 못 봤다. 갑자기 오니까. 어 그렇지. 당황하는 거예요. 진짜. 당황. 왜냐면 이 축구 찬스도 자주 와야 골러요. 그렇죠. 갑자기 오면 당황한다니까. 난 충분히 이해. 발 못 맞추죠. 어 이거. 특히 진학 씨가. 수근이하고 아 수근이하고 준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주 도시까지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 같은 시절 한 마리를 낚아도 타이라바로 낚는 것과 진학시로 낚는 것 차이가 정말 크고 어 맞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터뜨리더라도 느낌이 정말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다르게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아니요 그 진짜 왜 사람들이 진학시를 열광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맞아 딱 하나인 것 같아 손맛과 이 힘새에 너, 두 가지 소리. 타이라바 좋다는 데 언제야? 얘기 끝나면 좀. 타이라바 좋다는 데 언제냐고. 네? 타이라바 최고라네. 아 타이라바 제일 좋아요 지금도. 난 이거 어려운데. 근데 이번 낚시인데 혼자 스스로 해서 2등 했어요. 뭐? 맞아. 왜 아무도 누구 와서 뭐 해본 거 없어요. 그냥 빌리기만 했죠. 게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뽕돌 2만 원을 두 개 물렸다고 네, 보여주더라고. 나. 바닥에 붙이려고 그걸로 어. 잡았어요 두 야. 마리를. 나 그 세 개. 네. 어. 생각하는 낚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재배하고 아니, 이런 낚시를 하려고 2만 원을 두 개 달아서 준비를 해서 하잖아. 근데 박프로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 너무 막 이렇게 막 선장님들 뭐 사무장님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거기에 막 확 뭐 하지 맞아, 말고 그럴 필요 없지. 느낌을 보고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딱 했는데 잡힌 거 기분 너무 좋더라고 찐낚시. 너랑 나랑 아, 그것도 많이 땡긴다. 이겼잖아. 많이 땡긴다. 간신히 살아남는 거보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 출조에 수근이하고 준현이 네 옆에 내가 한 번도 안 갔다. 네. 아 맞다. 예. 그런 데 다 알았어요. 찐낚시는 항상 도와달라고 했는데 실력이 올라왔어. 이제. 재밌어요. 네. 그럼 아 근데 지루하시죠? 아니요. 아, 광대, 아 광재는 어제 할린다 했어. 어 광재 머리 광재 잘랐어 아니, 어제. 머리 좀 짧아졌는데. 광재 주먹을 몇 번 지더라 이거. 지들끼리 얘기해. 지들끼리. 아 광재는 어제 재밌었어. 놓친 고기 가지고 30분을 얘기하고 있어. 놓친 고기. 자 이들 동안 구준단체 고생 많이 하셨고 큰 박수와 함께 지옥의 고성 참돔역 열차 수당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7위 땡땡꽝에서 작가가 이렇게 X표를 쳤네요. 아. 방광 방광 아, 작가 그런 짓을 했어요? 아, 올리드 업그레이드 해줬죠 방광의 창시자신 생광에서 자 7위입니다 진학실에 잘 안 나오는 자부 없는 아. 순수하고 순결한 깨끗한 깔끔한 완벽한 높이시 방광 김규현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게 더 웃겨 박수의 의미는 뭐라야지 아 꽝 치려면 아무것도 안 잡아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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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꽝 쳐버려야 돼 아 타이라바 낚시를 해서 꽝 치 땡깡이 있거든요 근데 네. 찐낚시는 잘 없어요 그렇지 어, 잡아가 잡고기를 나오는데 근데 이틀 동안 낚시를 18시간 정도 아쉬웠어 쫀댕이 하나 못 잡는 그렇지 완벽한 꽝 아 그러니까 바닥에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내거든 아주 아주 밟는 그 다음에 안 되면 불가사리를 잡아올래요 이야 생명철 믿어도 불가사리 왜 그래 달나라 왔냐? 생명철 없어 아 미안해요 저는 앞으로 꽝을 치려면 이렇게 칠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걸어내지 않을 거 그렇지 딱 대상어종을 남자야 놓잖아. 깔끔하게 남자야 남자야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해 완벽한 꽝 진짜 정말 참 고성에서 내가 한번 한탕 한다 나중에 아름다운 방깡 야 고성 오지 말자고 야 그게 예. 자,
6위입니다. 웃고 있는 이덕화 씨입니다. 전 앞으로 절대 짜증을 안 내겠습니다. 이 씨는 아이 씨입니다. 이덕화 씨는 1, 2번 자리도 정가? 1주치 1자리도 그 밑에 가로 열고 써주세요. 14호 바늘로. 네, 14호 바늘로. 참 대단하다. 13호였는데 오늘 14호가 됐네. 아, 13호입니다. 네. 바늘 1주치 1자리도 모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참하신 분. 어, 참 비참하네요. 재밌다. 잡지 못한 자들 비참하신 비참하신 분들이지. 무참 비참. 오래 안 했어요. 60년 했습니다. 아. 자, 5위입니다. 무참하다. 네. 5위입니다. 무참 3명대 중에 또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와. 나는 살아야만 한다. 이겨주십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한표 주세요. 살아나야 합니다. 아이고 배. 그래서 살아남았고. 아 방광형. 형님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출조 나간다고. 나는 어제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나를 위한 출조구나. 저 오늘 오전은 완전히 경기를 위한 출조였어. 그렇지. 그렇죠 형님. 그다음 내 시간대로 다 된 거예요. 잘했어. 내가 딱 잡고 난 다음에 수근이 잡아 올리더라고. 네네. 그럼 수근이 뺏지 하나 타잖아. 네네. 그러면 내가 아홉 개 지켜도 얘가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막아줘야 돼. 박프로님이 막아냈어요. 고마워요. 박프로님. 완전 작전대로. 고마워요. 님 붙어서 님. 오늘 출조에 의미가 있는 분이 이경규 씨입니다. 네, 네, 맞았어. 아, 일참. 참돔 남은 것 다 뭐죠, 뭐죠. 참돔 남은 것 다. 705g 참돔. 아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4위입니다. 삼참도 25, 27, 28 총합 760g 잡으신 낚시조마는 병훈이 정훈이 광대 박광기 씨입니다. 광대 광대 좋아. 축하해. 광대 화이팅. 오늘 딱 한 마리 했었어야 되는데 광대. 그렇지. 아, 어제 할 일 끝났어 광대는. 죽였어. 4회 출연 만에 처음으로 대상으로 잡으셨어요. 대단했어. 대단한 거야. 대상으로 잡으셨어. 이 약체로서 대상으로 잡으셨어. 저는 대상어종만 잡은 거죠. 잡어 안 잡고. 네. 다음에 저 참고상으로요. 박광재 씨를 제발 좀 저기 그 부실이 뭐 방어 이런 거 할 때 좀 한번 모셔주세요. 근데 본인이 약간 섬세한 찌락치를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다이나믹하게 저 체격 조절을 네, 해보고 싶긴 했어요. 네.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게 광재가 어제처럼 민소매 입고 한겨울에 민소매 입고 막 하면 여기서 김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아 멋있지. 에이 불신 이만한 거야. 에이 그냥 이만한. 1월에 네. 민소매 입는다 약속해 주시고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닭살 안 끼치게 내가 해줄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옆에서. 아니 몸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장절인 근육이 쫙쫙 나올 거 아니야. 네. 최대한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위에 이렇게 위에 잠바 없이 네. 민소매만 12시간. 네. 아니 그냥 구명 조끼만 입어. 그게 있어? 약간 황장님 느낌이네. 황장군 알지? 쓸릴까봐. 아, 쓸린 건 좀. 나시 정도는 있고. 그렇지. 그리워 그냥 여기다 금융축기. 사이사이 죽지 않게 어떻게 해줄게. 좀 시간 동안. 고성에서 고성 완전 단독 게스트 박광희 씨가 이번에 좀 보여주셨거든요. 아 멋있었어. 제대로 보여줬어. 자 3위입니다. 이참도 26, 45 총합. 1kg 570g 잡으신 45 많이 나가는 거 참돔 교수 이 교수 이태곤 씨입니다. 브라보. 아 최대한데 아침에 3등이야? 나왔을 때 삼자 한 마리면 됐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안 무는 거야. 참. 아 속상하더라고. 오늘 1차 했잖아. 그 45. 그러니까. 최대 잡으셨죠. 한 마리면. 아 그 6cm만 더 커서도. 그것 때문에 회 먹었어. 참 안 되더라고. 자, 2위입니다. 삼참도 억울하다, 억울해. 31, 31, 38 오. 총합
1kg 640g 잡으신 경규보다 훨씬 낚시 잘하는 이게 삼참이나 삼참이나. 야 수근아, 넌 그래도 다 월척이다. 네. 삼참이면 다 되는 거야. 1인당 지금 바다에. 바다에 지금 고기들이 뭐, 뭐라 그래 그 어자원이 부족해요. 박자 벌리면 안 됩니다. 1인당 한 마리씩. 드시지나 마세요. 뭘 잡아올려요. 드시지나 마세요. 야 잡아놓은 머리가 먹는 거고. 1위 1참이에요. 1위 1참. 1일 1참. 1일 1참만 하세요. 1일 1참. 그건 받아요. 지금 어자원이 부족해요, 여러분. 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잡 어울리고 그러십니까? 특히 박프로님. 그만하세요. 잘 잡았다, 형님, 아까는. 그렇죠. 이두근 씨는 오늘 중국에 딸 수 있었는데. 네. 아까웠어. 아까웠다. 그렇지, 아직도 부족하지. 그런데 뭐 저희 제작진 느끼기에는 경규보다 낚시 잘한다. 네. 어머나? 오래됐지요. 네. 아, 자질이 있어. 어머나? 3위 받고 잘 안 벗어나요. 누구는 벗어나나? 많이 벗어나요. 뭘 벗어나? 언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3위에 들어가나 5위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학교 40등 하나 50등 하나 60등 하나 걔들은 다 똑같아. 네, 네. 1등만 미안합니다. 기억해. 형님 나랑 놀아요 나랑. 쫙 6, 7등에서 이렇게 이렇게 꽝이네 아니네 하면서 그냥 걔들한테 요즘에 반에 45등 없어요. 이런 수가 안 돼서요. 미안하고 네, 안 미안합니다. 자 1위입니다. 7참 하셨고 역시 24, 25, 26, 26, 28, 28. 뭐 신체 사이즈예요? 뭐야? 진짜 너무 작다. 40. 어디 있어? 총알. 40만 원. 3kg 넘었겠다 형님. 2.39kg 잡으신. 7초밖에 안 돼. 2.39kg 잡으신. 이번 낚시의 설계자! 야 설계자! 박진철입니다! 박진철! 수근이 형이 달아줘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수근이 아까 야, 찌낚시에서 이거 배치도 수혜해주고 아, 이것 때문에 선배님 상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등 거야. 되면 나가면 이제 달아주잖아요. 한 마리가 필요해. 아, 이제 열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13개가 되네요. 영광입니다. 오, 야. 영광이잖아. 아, 오늘 받은 거 형님 가운데도 나요. 아, 이렇게 아. 오늘 받은 거니까. 그러네요. 이 장면이 맞네요. 수근이 달아주는 어, 이 장면이 몇 번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역시 탐 브라운 입으셨네요. 땡큐. 형 진짜 낚시 잘해. 그래도 살짝 감사합니다. 한 개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찾은 고석인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돔으로 배치탄 게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날씨는 안 좋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낚지 못해서는 아쉽지만 차기도의 일정이 다시 잡힐 때 그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대상어 정도 다 낚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기도였네요. 차기도에서도 한 명 정도 못 잡아야 재밌긴 해요. 차기도에서 대물 나오겠다. 그 좋지. 무조건 나. 저는 그래서 미리 좀 얘기. 참돔 무조건 바보 한 명 나온다니까. 내가 좀 많이 돼서 그렇지. 참돔이랑 감성돔 긴 꼬리 꼭 나와요, 그죠? 외롭지 않습니다. 고기 100마리가 나와도 나오더라고. 그럼 다음 출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아가미 시커먼거 찾아내려고? 혹시 예고 표현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 다음 출전 예고 드리기 전에 예. 요 조연이 끝나고 난 뒤에 예. 방송으로 보시면 김주현 씨 그 놓친 그 VAR 장면이 스페셜로 한 30초 정도 나갈 겁니다. 아 좋아 예. 좋아요. 그걸 보시고 그 시청자분들이 저거는 바닥이다. 아니 왜 그렇게 아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요? 문자 참돔이다. 아아 네, 그 그렇죠. 네 의견을 저희 수렴을 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세요. 낚시인들 너무 많아서 잠깐만. 많이들 남길 거 아니에요. 이게 고기다 바닥이다 해서 네.
고기면 뭐가 있어요? 바... 없어요. 변신한 거 아니야? 물라를 만드는 거야. 물라를 키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화, 아, 화제성도 크면, 있고 이슈가 되고. 이런 크면 그냥 바닥이다. 아. 방깡. 방깡으로 올라서는 거지. 어, 방깡 형이 이거 순식간에 바보 될 것 같은데. 악플도 그 저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고. 네? 아, 우리 멘탈은 좋으니까. 어? 멘탈은 좋잖아요. 아니, 걱정이 됐어, 그래. 그 우리 형만 전화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야, 어떡할 거야, 방광. 제일 화나는 게 그럴 거야. 막 전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야. 최악, 최악. 일단 그게, 웃고 있어. 웃기만 하죠, 막 전에도. 진짜 싫어. 저건 진짜 싫은 거야. 우리 차기도가 4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아하. 자기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기상이 또 안 바뀌니까. 기상이 갈 때가. 그렇지. 11월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출조로 자기도를 예상하고 있잖아. 이 역시 날씨가 맞춰져야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는 어려워요. 그렇죠. 한 달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출조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출조는 김세론 씨의 빠입니다. 어? 농어네. 세론이? 그쵸. 아, 세론이 농어야? 세론이, 세론이, 세론이. 좋다. 주먹배지가 깨졌죠. 예. 아, 그랬나? 그렇죠. 깨트렸잖아요. 깨진 게 아니라 깨트렸어요. 아. 둘러다가 깨트려버렸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기억나시죠? 기상열 씨 배지 뺐고. 네. 아, 그러네. 이거에서 갔잖아요. 네. 네. 깨트리고. 그 다음에 황상장 불러다가 배지 뺏어버리고. 지금 서서 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륜이도 한 네 편 정도 연속 나오라 그러지. 다 털어. 연말에 수금 시즌이지. 그럼 다음 출조에서 형의 슈퍼배지 잘하면 또 깨트릴 수 있겠네요. 누구를? 아니 형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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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다. 왜요? 자 오늘. 아 그렇죠. 와 다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와 왜? 그냥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 다음 주 예고 끝내려고. 역시 형님이 최악이에요. 뺐지 뺐는 거죠. 뺐지 안 뺐었어. 아, 참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자, 오 참돔 맛이. 나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진짜 아무도 모르겠네.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아 다 몰랐죠 지금. 잘 넘어가고 있어도 왜 안 달래지? 아 세론이 슈퍼 뺐지가 나오면서 깨졌다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형님 지금 하나 뺏어 가면 20개 남단 말이에요. 아, 나는 그런데 깨면. 얘는 아. 오늘 깨져. 아. 이유 씨,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나, 어, 나 최근 진짜 그런 거 한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게 아니고. 네. 형님 다음 주 월수금 형님 푹 주무실 새벽 2시에 전화해요. 그리고 받으시면 바로바로 끊습니다. 4시에 한 번 더 해. 아, 2시, 4시, 6시. 그럼 내가 4시에 할까? 네, 형님. 이번 출주에서 잠깐으로 잡지 못하게 두 분. 이유 씨 배지 받아드리세요. 그렇지. 아, 주시오. 아, 저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이제. 야 뒤려라 갔다. 갔다 가. 우리 깐부 거예요. 아 준현이. 아 그 준현이 저거 깨졌어. 투나로 받은 거죠. 에 투나 투나. 저 정말 어렵게 땄는데. 적극해, 적극해. 어렵게 딴 거슬러. 저 하루에 두 개 땄네. 야 이거. 아. 어우 참치 냄새. 안타까워. 어우 참치 냄새. 뭐든지 냄새를 맡아요. 어? 습관이. 상했을까 봐. 아우 내 개. 아이고 저 잔돈 거슬러 받으면 가슴 아프거든. 아, 야 이거 야 이거 지켜야 돼. 내 잘못이 커. 아닙니다 형님. 그, 형님 그 자리 뽑기 안 하자고 그랬으면 되는데 괜히 하자고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내리막에는 끝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내리막 한번 걸리면 큰일 나. 그래. 태곤 씨 잘 아시죠? 아 태곤이 한동안 고생했지. 아 여기. 아 그 트나 잡을 때 김재현 씨가 외쳤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돼지의 시대가 왔다. 딱 한 주. 시대가 훅 저물었어요 갑자기. 한 주. 쿠데타 실패.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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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하기도 전에 야 한데 벌써 밖에 다 이러고 있어. 들어가. 들어가 다 알아. 준현아 다음 주가 있잖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디입니까? 아, 다음 주 수목 배지가 깨진 김세론 씨가 화가 많이 나서 아, 새벽 2시에
본인이 팔로우입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야, 낚시꾼이. 대단한 년이야. 낚시꾼들은 새벽 2시, 4시에 연락 받나봐요. 아, 그럼요. 그때 우라가 치밀거든. 자다가도 깨. 어, 확 우라가 확 치밀. 아니, 깬다니까 장고대원. 아, 그럼요. 그래서 김세형 씨의 팔로우미로 빅게임 가겠습니다. 빅게임? 빅게임. 새로운 이빨로미. 빅게임이 뭐예요? 지깅 파핑. 지깅 파핑입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지깅 파핑으로. 너? 아닙니다. 아니죠. 세로니한테 미안하지만 또 뺏기 못 끼겠다. 부실이 방어. 그럴 수 있지. 부실이요? 자세한 얘기는 김세로 소속사로 전화를 해보세요. 저한테 뭐 지깅 파핑은 방어 부실이에요. 방어 부실이죠. 완도에서 하는 거 아니야. 완도?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처럼. 완도 아닙니다. 완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지금 조항 안 줘. 동해입니다. 아, 오케이. 어, 동해 저기구만. 왕돌총. 왕돌총. 놀진. 리듬의 왕돌. 와, 나 그 크리스마스 때 미터 넘는 거 잡았던. 본인도 본인 얘기만 하네요. 예. 왕돌초 얘기라니까. 왕돌초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지. 근데 그 조금 아 다음 주에 딱 그만 혼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뉴스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풀렸어요. 뭐라고요? 미국이 그 저 풀렸다고 알래스카 갈 수 있어요. 알래스카 가죠 지금. 아니요, 알래스카 이제 풀렸으니까 네네. 제가 그 홍어 잡았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고. 나는 지금 해외 출조를 원래 제약진은 한 5개월 전에 준비를 합니다. 사실 해외 출조를 가기 위해서는 그렇겠지. 그래서 코로나 상황 보고 있고 내년 초에 되면 그만 먹어요. 먹을게요. 속이요. 해외 출조 갈 수 있는 해외 출조권이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박진철 프로는 없고요. 왜요? 대마도 5개월도 다 썼어요. 그때는 해외 출조권이 생기기 전이었지, 대마도는. 소급 적용됩니다. 그렇지. 소급 날라갔네나. 666이야. 김준현 씨는 없고요. 아, 해외 출조 자격이 있었는데 방금 깨졌네. 방금 깨졌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십니까? 아이 강조해줘. 이덕원님은 지금 슈퍼 배지가 네 개인데 두 개를 사용하셨어요. 맞습니다. 해외에서 두 번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태원 씨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승훈 씨 하나. 저도 하나 따면 우리 최잖아요. 김경규 씨는 하나를 더 따면 이제. 퉁? 반. 이게 퉁이 되는 거예요. 빗을 쥐고 낚시를 하세요. 아니 빗쟁이네 빗쟁이. 빗쟁이예요. 빗을 줬어. 빗을 쥐고 간 거예요 그게. 빗 쥐고 해 준 쪽 하셨어. 왜냐면 선배님 잡으면 안 됐다 그러면. 오링파로비로 저기 알래스카랑 우와. 코스탈카를 갔다. 우와.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해외 출조 땡겼었네 형님. 아, 그럼 우리가 완도에서 말렸어야 되는 거야. 두 군데가 마이킹. 그 두 군데가 진짜 우리 도시 오브의 그 표상이 됐잖아. 감독님 그럼 쓴 분들 건 좀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달고 있는 거지. 야, 그럼 너 야, 투스타가 제대한다고 해서 그 별을 뺏어 가니? 네? 별을 들고 계세요? 새로미 팔로미라. 김세론 씨의 화난 김세론의 팔로우. 야, 근데 왜 걔가 농어를 하고 그걸 했을까? 그죠. 농어도 제철인데. 어려운 낚시인데. 팔로우로 다음 출전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전은 날씨가 허락되면 차기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아, 차기도. 오늘 날씨를 차임하실 보안이. 시도하자고 하는 박진철 프로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아, 그럼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뻔했어. 나가지도 못했지 뭐. 아니, 못했지. 집에도 못 가. 비행기. 오늘 이틀 했잖아. 혹시 그 연륜이 있으니까 자기가 매달 딸 많은 데로 들어온 거예요. 박진철 쇼, 개빠이 쇼, 박진철 쇼. 삼돔 쇼, 박진철 쇼. 당할 재간이 없어. 아, 참 정말. 야, 우리 몇 회나 됐죠? 저희 시즌 3로? 조만간에 아마 200회가 1회부터 따져서 시즌 2화 아. 200회가 아마 될 것 같아요.
200회는 어? 형님 배지 하나씩 선물로 준답니다. 아 그래요? 아. 나오고 나고 둘만? 예. 아. 200회 다 나온 사람만? 예. 아 좋아 좋아. 야 수포를 달라고 그래.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 배지 드릴 때도 아. 쿨하게 드렸는데 지금 실수했습니다. 조금 참작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200회가 없겠지만 방송이 200회는 참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 무섭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 아니 이제 우리 저 애청자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저 인간들은 비가 와도 가고 눈 와도 가고 200번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야 200회 와도 먹어? 예? 먹어야 돼 너는 200회를 먹어. 제가 359회를 먹고 그만뒀어요. 그걸 심지어 매주 먹었어요 형님. 뭐 여기서 이거 먹는 거 가지고. 미안해. 그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저희를 안다고 해도 아마 찍고 있는 저희나 그치. 하고 있는 출연진들만이 도시어부의 그렇지. 200회의 가치를 아마 제일 아, 맞아요. 그럼요. 제가 아까 배 타고 돌아올 때 우리 낚시가 있는데 캣바위에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낚시하고 있으면서 이 날씨에 미친 인간들이나. 그럼 진짜. 아까 우리끼리 그 얘기를 했다니까. 아이고 참. 이런 날씨는 사실 낚시 안 하죠. 못 하죠. 말도 안 되죠. 위험하고. 방송이라는 저희의 사명감이지. 사명이 자 너무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대단했어. 저희와 같이 고생하신 박광대 씨의 마지막 소감. 아, 그래. 이번도 마지막 소감은 아니죠. 아, 아니죠. 근데 네. 웬만하면 네. 마지막처럼 해라고. 한번 울어주세요. 저번에 웃었을 때 시청률이 순간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 나왔을 때가 시청률이 네. 좀 괜찮아. 네, 괜찮았고. 아, 운 다음에 춤출 땐 더 올라갔어. 지금 약간 그렇죠. 감정 잡히는데? 아, 감정 잡고 있어요. 촉촉해, 촉촉해. 운데. 막 빼고. 저 눈물 연기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눈물 연기를 했어요. 아, 근데 또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아, 이야, 또 감성배, 야 남자야. 아, 저 사람스럽잖아, 사람스러워. 이야. 너무 사람스럽지 않아? 여기를 꽉 잡네. 요 정도 됐죠, 촉촉한. 아, 야, 아. 야 눈 타이트하게 들어갈게요. 형님, 내가 가까이서 봤어요. 여기를 진 눌리더라고. 여기를 진 눌려. 촉촉해, 촉촉해. 자,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네, 음악 좀 깔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박광기 씨, 야 너희가 웃으면 어떡해. 자 가족 잡고 네. 박광기 씨 고생 많이 했는데 아... 마지막 소감도 그래요. 아 강재 나올 때마다 짠해. 아, 그렇지. 고생했지. 아 진짜 고생 많이. 또 이게 마지막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아 누가 저기 웃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가 요즘에 너무 약간 운동하느라 스트레스도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힐링이 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약간 실력이 향상된 낚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어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울 것 같아. 어려워. 야, 광재야. 춤 한번 보여줘. 야, 지난번에 울다가 막 춤추는 거 보고 나 얼마나 그냥 방송보다. 이거 편집하지 될 것 같아. 야, 좋았어. 그거 이제 그 저 좋았던 그림이 머리도 딱 뒤로 딱 제끼고 그 배치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네네. 저 가연님 저 칠순할 때 배치만 너덜너덜해 펑펑 울고 있으니까 욕심 어우 저 욕심 되게 진정한 눈물일까. 그래서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개 두 개 붙은 소리에서 울었어 봐. 그림이
노방과 선생님이 배지 7개를 걸고 한 번 더. 그런 거 해야 돼. 아, 뭐, 뭐, 뭘 걸을? 어, 7개 걸 때는 크게 걸게요. 아, 그럼 형님도 배팅 있죠? 아, 그럼 14개 걸게요. 무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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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열이 더는 안 되나? 예, 아, 어? 안 되는구나. 21개면 네. 어, 하나 따시고 어, 3개씩 거시면 된다. 그렇지. 예, 예. 하나 따고 7개씩 3개, 3번. 뭐요? 절대 안 하시지. 미는 뭐 뻔합니다. 구원 투수 있는 고성에서 왼쪽입니다. 조카들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고 김유현 씨 하고 앱을 받으면 뭐하냐? 생각도 아 광주 한번 멋있게 해라 진짜. 미가 이제 미가. 엑서사이즈 필요합니까? 지금 미할 때가 제일 어려워. 아 근데 다들 잘하더라고 보면 아니, 집에서 뭐. 한 시간 반 정도 되면 좀 땡겨가지고. 아 정말 재밌어. 아. 도시 오브의 구원 투수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상도 고성에서 외쳐봅니다. 정말 날로 먹는다. Believe me. 경상남도. 경상남도. 아, 경상도요. 경상남도 고성. 이번에도 좋습니다. 무슨 미. 응? 자, 됐죠? 자, 안 된 사람 없으시죠? 가겠습니다. 친구였나? 아, 자, 갈까요? 네. 뭐해? 해피미 하지 마. 해피미 제가 할게요. 제발. 아, 큐! 도시 오브의 구원 투수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성에서 외쳐봅니다. 경상도 고성, 빌리블리! 배지는 사수했지만 안타깝게 또 놓쳤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간다, 미! 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참돔으로 배치를 탔습니다. 내 참돔, 참돔이. 아, 다음 주 목요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거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리. 네, 다음에는 배치를 받고 울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미. 배치를 따는 것보다 찍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해피미. 실패했을 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출라면 제대로 쳐야죠. 생광미! Everybody follow me! 네. 오늘 고마워. 드러니 형, 나 고기 맞대요. 맞대. 자, 다음 주는 빅게임입니다. 재밌겠다.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